제가 그 제 오늘 저는 이제 발차기 장기적으로 나왔지만 저는 강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세미나 그 에센스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유아 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반응이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누구야?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활동한 지가 그 3D 스튜디오가 막 3D 맥스로 이름 바꿨을 때 제가 있었으니까 그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몇 년 어떤 분들은 지금 그게 뭔지도 몰라. 어떤 예, 뭐 15년이 넘어가는데 네. 뭐 얘기를 나이, 했다가는 나이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예 네. 이제 계산하지 마시고 네. 제가 일러스트로 활동할 때가 2000년 초반이고 그리고 네. 잠수 탔을 때가 2008년이니까 그 사이에 저를 아신다는 거는 잠수를 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아 아니 2008년부터는 이제 일이 있어서 네. 게임 캐릭터도 만들고 이러느라 작품적인 활동을 안 했어요 작품 활동을 아,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저를 아신다는 거는 본인이 아직 인증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나이가 드셨다 그러니까 뭐 더 어리게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아재 인증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아재 인증 모르세요? 몰라요 네. 네. 저는 한국 TV를 많이 보거든요 쇼프로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말 네 예능에 쓰는 미국에 있으면 이렇게 아 저는 저 한국 TV를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캐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세요? 아재십니다 어떡하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작을 그럼 할까요? 자 오늘의 게스트 이소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발차기 여러분 이소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도 그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구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 네, 아, 네. 자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 부탁드릴게요. 두 시간씩 하시면 안 돼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소개는 짧게. 예, 네.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인생을 한 줄로. 3D 일러스트레이터로 4년간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미국 산타모니카에 있는 너티독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캐릭터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접속이 안 되시면은 나중에 또 다시 보기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보기가 어쩌면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또 이렇게 편집을 하고 또 이렇게 밑에 자막 뭐 깔고 편집이라는 거 자르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뭐 예능 프로 잘 보셨다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자막까지 넣으라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지 미리 네.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골라 듣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미국 진출 전 이야기를 1부로 시작을 하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이제 너트독에 입사하게 된 과정 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미국 생활과 해외 취업의 키포인트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네. 4부에서는 이제 너트독 게임의 네. 어떤 제작기를 얘기할 예정입니다. 네. 뭐 어디서 뭐 절대 검색하거나 뭐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건 제가 공정할 수 없는데 네. 검색하시면 다 나오겠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 챕터 길이가 들쑥날쑥하고요 네. 그리고 세미나 일부 중 그 내용 중 일부가 다시 보기 때 편집이 될 수 있어요 말씀하셨지만 네. 여러분의 어떤 할리님께서 어떻게 CG를 시작하셨을지 어떻게 CG를 시작했는지 그 당시에는 CG가 보급해야 됐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컴퓨터도 잘 보급해야 돼서 네. 그때 너무 옛날 얘기 같아 그때 이야기를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오래 앉을 줄 알았으면 네. CG한다는 저를 말렸을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그림에 관련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뭐랬어요? 네. 어렸을 땐 춤과 음악을 진호 씨처럼 춤 좋아하셨죠? 아 근데 춤 끊는 데 오래 걸렸어요 네. 네. 되게 좋아해서 저는 기저귀로 이렇게 발레복 만들어서 애들 입혀놓고 춤추라고 악덕했죠. 예, 그럴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너 이소아 씨의 댄스 보여줘서 저 이런 얘기는 애들이 분이 안 하는 걸로 그래서 그림의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연예인 네. 얼굴 그려주면서 친구들한테 네. 점수를 따기 시작하면서 저도 그림 많이 그려주고 많이 그렸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 잘 그린다는 착각에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대까지 가게 된 거죠. 사람들도 잘한다 그러니까 나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네. 진호쌤의 과거가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이고요. 사실 보고 똑같이 그리는 거는 연습하면은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린 작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든 작가로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알 걸 그랬네요. 작가시고요. 네, 다시 사랑한 그림이고 네. 네. 그럼 원래 이제 그러면 화가가 되려고 그랬던 건가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양학과에 또 CG 과목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지금 있나요? 없어.
지금 있나요? 나 물어보고 싶어. 없잖아, 그죠? 아, 제가 요즘에 가르치나? 그런 걸? 과를 잘못 선택했다는 걸 입학 후 조금 지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원했던 거랑 맞지 않다. 아, 왜냐면 그때는 아, 막연히 그림을 그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때 아키라를 본 거예요. 아, 그 유명한 아키라? 네. 아, 네. 진짜 훨씬 더 그림을 봤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고 굉장히 강하게 이끌리더라고요. 아, 나 저걸 해야겠다. 대학생 때? 예. 네. 아. 근데 주위를 둘러보고 이게 대학에서는 그 애니메이션을 네, 나이 안 때 나온대. 아, 그래요? 아키라, 아키라 아니, 맞다 그러면 나이 때 나온대. 아키라가 네. 꽤 장기가 유명했었어요. 네. 지금도 유명합니다. 네. 뭐 서태지도 지금도 뭐 서태지를 뭐 20대 분들도 좋아하시니까. 아, 그럼요. 네. 근데 그때는 또 게임할까 애니메이션할까 없었거든요. 네. 또 언제 생겼는지 검색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애니메이션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그때는 이제 CJ라기보다는 셀 애니메이션이 대세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셀 애니메이션이 24장의 셀이 1초를 만들어요. 갑자기 착착한 층이 넘어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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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셀값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같은 과 친구가 네. 고급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네. 3D가 애니메이션을 단가로 컴퓨터 한 대로 다 만들 수 있다고. 어. 그래서 당장 컴퓨터를 네. 끊었죠. 네네. 아, 그때 막 열정이 대단하셨네. 네. 아, 그때는 모르니까 네. 모르면은 이게 굉장히 사람이 무대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컴맹이었는데 네. 이제 CG랑 컴퓨터를 같이 배우느라고 굉장히 네. 애를 먹었죠. 근데 처음에 CG 입문할 때 대학 동문하고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아, 대학생 때? 예. 네. 그때 이제 CG 전반에 대해서 익히는 게 많이 도움이 됐죠. 혹시 사이버 가수 아담 아세요? 저는 알죠. 도수리. 당연히. 저는 아재기 때문에. 저희가 맥스 버전으로 아담과 네. 이브를 만들어서 네.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네. 또 그게 인연이 돼서 맞아요. 그때 생각나요. 예. 네. 바이러스로 죽었다는 바이러스는 아직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네.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또 CG인들을 만나서 피아로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도 만들고 아, 네. 상당히 그 당시에 상당히 이슈가 됐죠. 네. 네.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계속 CG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러스트를 하면서 네. 프리랜서로 네. 독립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또 애니메이션에서 또 일러스트로 또 전환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애니메이션 쪽 일을 하다가 이게. 네. 아, 자꾸 이런 얘기 하면 꼰대라고. 네. 꼰대 같은데 옛날 얘기 하면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 이야기는 길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너티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아, 근데 한 10분은 다 남은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네. 또 이렇게 계속 상황이 바뀌었을 때 아, 네. 그 사람은 그렇게 극복했대더라 아, 이런 걸도 네. 아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때가 이제 지브러시는 있는데 본 적은 없고. 지노씨도 아마 옛날에요? 지브러시 예. 그죠? 지브러시는 요즘 거의 그쵸? 거의 뭐 요즘은 혁명이죠 그때 나왔을 때 신티가 와 신틱 와콤 이런 것도 없고 네. 이게 마우스로 한땀한땀 그렇죠. 따면서 모델링을 하던 시절이잖아요. 네. 뭐 GI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그런 것도 없었고 맞아요. 기술적 다 라이트 예, 제한이 네.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네스 펠트로란 배우가 의자에 딱 앉아 있는 사진을 보는데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그려봐야 되겠다. 예, 네. 저는 이제 코드가 맞는 걸 보면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최대한 3D로 구현해보자 네. 이런 건데 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그 사람들한테 평가가 좋았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 가슴 아니시고 아니면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네. 부분이 저 부분인데 왜 접힌 데가 있어가지고 주름이라네요. 주름이라네요. 아, 주름이요? 네. 아, 예, 주름이었어요. 네. 놀랍지 않게 한 땀 한 땀 마우스 빠뜨린데 그 당시에 뭐 마블러스 디자인 요즘 같은 게 있지만 마블러스 디자인이었으면 그냥 죽음이었죠. 네. 근데 치마 재질도 괜찮고 네, 그러네요. 이게 이제 당시 그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도 아, 주름이 잘 표현됐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아. 그 너티독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혹시 지금 접속하시는 예. 분들이 저희가 너티독 이거라고 아주 오래전 그림이고요. 네. 정말 2000년대 초반 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제가 일러스트를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희망을 얻은 거죠. 그 이후로 계속 네. 이제 그림을 네. 진행을 한 거고요. 근데 다 이게 보면 그림이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들만 주로 대부분 다인데 뭐 다 네, 거의 네. 여성 캐릭터죠. 네. 그래서 어떤 기자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네. 그 제가 이제 40대 변태적 기질을 가진 아 남성, 여자만 만드니까 남성 아티스트라고 아. 기다고 만났는데 여자인 걸 보고 되게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40대 아티스트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전 편견 없어요. 아, 이게 막 그 당시에 이 정도 와 정말
저게 다 3D래 물어보면 3D냐고. 아, 네, 3D인데 사진 아니에요. 예. 리터치를 너무 좋아해서 리터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2D 느낌도 많이 나요. 그래서 3D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근데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여자들은 제가 여자는 아니니까 네. 여자는 그러면 남자를 그리는 걸 좋아하진 않나요? 그렇지 않나? 제가 특이한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여성 아티스트를 또 여기서 많이 만나면서 네. 보니까 그분들도 여자를 많이 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여자를 그리는 것은 그 여자에게 자신을 투영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뭐 몸매라든지 아니면 판타지스러운 모습 그런 꿈꾸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니까 일종의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고 싶은 걸 그리고 보고 싶은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담고 싶은 여자를 그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3D가 보면 어떤 회화적인 느낌이 많은 게 아까 리터치. 네. 제가 그 당시 렌더링이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네. 이 시간을 되게 즐겼어요. 리터치하는 시간을. 네. 진짜 그림에 온전히 집중해서 할 수 네.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착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왜 3D로 이렇게 애써서 3D 툴로 2D를 만들고 있지? 원래 회화과시잖아요. 원래 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고.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네, 근데 어떻게 회화과에서 CG를 배우진 않으셨지만 학교에서 회화적인 느낌이 이제 3D와 이게 접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네요. 디지털과 그 아날로그의 네. 조합 같은 거? 그런 일러스트는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소아씨가 단순히 개인 작업으로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네.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벌이가 됐을 거 아니야, 그죠? 돈벌이가 돼야지 제가 이렇게 네. 유지를 할 수 있었죠. 네. 그때 2000년대 게이밍 관에서는 네. 광고용으로 쓰리 캐릭터를 게임과 이렇게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 일러스트를 통해서 네.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니까. 네. 아, 광고의 이미지로서. 아, 네. 주로 그래서 마케팅? 아, 마케팅 용도. 예, 제가 네. 어떻게 보면 이 일러스트를 통해서 게임 개발보다는 네. 마케팅에 더 밀접하게 일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활동 범위가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네. 퍼즐도 있고 뭐 상업용 광고용 포스터 이런 네. 것도 있고 비디오 카드에 캐릭터도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요. 아, 저희가 본사 건물이 저희가 지금 발차기 본사에 있는데 저기 좀 밑으로 지금 로스앤젤레스의 그 야경 시내가 쫙 이렇게 보여야 될 텐데 예 글씨가 이런 방법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칠 수 있군요. 화장실이 되게 멀어요. 그래서. 아, 네. 자, 많이 것도 없었어요. 네. 아껴 왔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이소아 씨의 해외 진출 2부죠. 2부가 시작된 거죠. 아, 네. 네 자막이 나가고 있죠. 지금 2부라고. 네. 자막 보자. 자. 저는 스스로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진출했다기보다는 네. 해외 사이트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진출한 네. 쪽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문화라는 그림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알려지면서 네. 그러니까 랄프닷컴 요즘으로 치면은 뭐 아티산? 아티스테이션 예, 그런 것 같은 회사가 디지털 사이어티 예, 같은 거? 그렇죠. 갤러리에 참여해줄 것을 권유를 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외 활동 시작한 것은 이제 2006년에 발라스틱이라는 회사로부터 10년 전에 10년 전인가? 뉴스가 9년인가? 예, 네, 아무튼 엑소틱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네, 책 알아요. 예, 네, 아름다운 네. 캐릭터의 모험이라는 네. 거기에 그동안 제가 했던 그림들을 출품해줄 것을 권유받았어요. 거의 뭐 한국인의 거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류의 시작의 한류의 시작이 아, 그때 다 계셨어요. 아마 네.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출판사가 또 이상하게 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는 CG 네. 소사이어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네. 연계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CG 소사이어티한테도 그림을 처음 올리게 되었고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네. 뭐 국제 진출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지만 네. 이렇게 불씨를 첫 이제 발돋움을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해외 활동을 하다 보면 그 해외 회사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뭐 헤드헌팅도 있었을 것 같고 유혹이 막 있지 않았나요? 네, 있긴 있었지만 솔직한 답변을 하자면 저는 해외라는 곳이 네. 너무 낯설고 네. 흥미로운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저는 심지어 해외 여행 즐기지 않거든요. 네. 선풍기 틀어놓고 드라마 보는 게 가장 네. 좋은 휴식이에요. 전형적인 집순이.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일도 전혀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지금, 예, 예. 지금 수아씨는 되게 이렇게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아, 활동적으로 집에 있습니다. 와! 이러면서. 아, 집에서요? 예. 그 예. 일을 할 때 굳이 나가지 않아도 또 일이 들어오잖아요. 집순이라고 그러네요? 집순이라고 그러네요. 집순이요. 예. 집순이. 집에서 활동적인 집순이.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나도 그런데 막 이러면서. 그게 바로 아티스트의 그, 아, 너무 공감해주시니까 감사해요. 인터넷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죠? 네. 아, 공감대 형성 너무 좋아. 그 자택근무 있잖아요. 원격으로 회사 해외에서 이렇게 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러면 그 당시에 해외 진출을 집에서 하신 거네? 집에서 해외에서 네. 일을 한 거를 집에서 해외에서 일을 한 거네? 이제 아까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도 일이 좀 들어왔어요. 아 저는 몰랐어요. 네. 일을 통해서 아.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최선의 조건이었죠. 네. 굳이 해외 활동을 해야 되나? 이불 속에서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요. 그렇죠. 이랬던 제가 이제 일러스트를 하면서 위기감을 네. 느낀 게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CG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국제를 나가보니까 저는 그냥 맥스 하나만 잡고 있었는데 지브러시라는 툴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 사람들이 더 훌륭한 질로 막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쵸, 거예요. 그렇죠. 더 나은 더 나은 툴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나는 얘 내가 쓰는 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변화가 너무 빠른데 저는 이제 순간 흐름을 놓쳐서 도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나는 이불 안에만 있으니까. 이불 안에서 다 됩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넓은데. 네. 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배우라고 네. 그거를 이제 이분 안에서 느끼신 건가요? 어, 네. 그 말씀이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새 툴은 기존 툴보다 월등하게 편한 길을 제시는 해줘요. 아, 그렇죠. 네. 익숙해지기만 하면 재빠르게 앞서갈 수 있고. 저도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네. 아, 정말 미치도록 네. 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근데 두려움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제가 한 가지 새로운 걸 배움에 대한 그 거부감, 어려움 같은 것들이 그런 있죠, 건 있죠. 왜냐면 내가 이걸 잘 습득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습득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우선 일을 할 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내가 이 여자 친구의 눈동자를 빛나게 하고 싶어요. 네. 눈에 이렇게 딱딱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네. 포토샵에서 그냥 저만 할 딱딱 찍어 끝나는 건데. 그렇죠. 한 3초 정도 걸리죠, 3초. 예, 3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네. 근데 3D에서는. 다 만들어요. 그 눈앞에 눈알 효과가 있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하고. 네. 스페큘러 값 조절하고. 네. 그리고 막 VLA를 많이 쓴다면 HDRI 그거 막 그 스팟 조절하고. 맞아요. 막 그러면서. 또 이 그림을 그릴 때 문제가 뭐였냐면 눈썹의 트랜스퍼런시하고 네. 눈 재질과 마찰이 일어나서 눈드레시에 네. 뭐 에러가 나더라고요.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막 외계어처럼 들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막. 왜냐면 게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렌더링 쪽이라든지 그 쉐이딩 쪽에 대해서 조금 몰라요. 조금 네. 아, 조금 모른다기보다는 잘 깊이가 좀 낮죠. 예, 저도 깊이가 굉장히 얇은데 네. 얇으니까 검색을 했죠. 이게 왜 그런지 네. 모르니까. 네. 그래서 검색을 하면은 막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네. 뭐 이걸 익히느라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게 아닐까. 네. 아니면 나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닐까. 막 그냥 포토샵에서 점을 그냥 찍어버릴까. 네.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용이라서 또 그럴 수도 없고 아,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이게 지금 하신 게 스틸용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용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탈이라는 친구가 네. 게임 자기가 좋아하는 그 게임이 있어요. 네. 그 게임을 또 팬아트로 만든 게 있는데 그때 쓸 베아티체라는 캐릭터를 네. 그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좀 도와준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울 때는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그거를 좀 아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너티독으로 그러면 가신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너티독은 네. 여전히 몰랐고요. 저는 왜냐하면 너티독이 아 내가 너티독을 가볼까? 이렇게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 예. 저는 그때 몰랐어요. 너티독 예. 아, 이불 밖을 벗어나서 이제 너티독으로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공항 가가지고 여권 등록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미국이.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네. 무지했다는 거죠. 원래 네. 무식하면은 아주 용기가 대단합니다. 무대포예요.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물론 결심한다고 싸우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은 결심을 한 거 아니야 일단은 그죠? 무대포로라도 네. 그죠? 뭐 이 정도 고심 예,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네. 저 혼자 이 일을 진행했으면 네.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프면서 네. 시작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가족을 안전하게 지탱하는 것이 네. 나의 정신적 지지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도 필요하다. 사랑의 힘으로. 아니요. 사랑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제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네. 제가 프리랜서 일이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다만
제가 이제 3D 일러스트하면서 위기감. 예, 위기감을 느낄 때랑 아, 이 일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당장에 뭐 어떤 안정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마침 정말 운 좋게도 좀 미국의 콜리전이라는 작은 콘솔 회사가 네.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 가라. 네. 그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잘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계속 주겠다. 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면 콜리전이란 회사랑 같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는 게 첫 미국 회사랑 일을 시작한 건데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안정적으로 일을 한 거는 그렇죠. 하지만 집에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이불 안에서. 네, 집 밖은 위험하니까. 네, 그럼 그 이야기를 좀 해보실까요? 예, 네, 이것도 정말 공개하지 않았던 그림들 것들인데 제가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첫 게임이 피트니스 게임이었는데 전 네. 이런 건강한 게임 좋아하거든요. 아, 피트니스. 아 뭐죠? 이렇게 요가 에어로빅 같은 거? 예, 네, 그런 예, 거를 그런 건데, 하는 건데 배경은 이제 자연에서. 네, 자연에서 이런 트레이너를 원래 만들기로 한 거였는데, 네. 만들다 보니까 뒤에는 배경까지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까지 다 몇 번은 이제 나무 같은 거는 좀 도움을 받기도 했고 네. 그렇게. 그 당시에 이게 게임 엔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진 않았을 텐데. 아, 그렇죠? 이때는 이 게임이 위로 출시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PS3나 4같이 고사양의 플래티를 뭐 한 게 아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면 거기서 콜리전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2년 했나요? 2년 동안 한국에서? 예, 한국에서 이불 속에서 예. 작업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한 가지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거,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거는 외국인과 이렇게 이메일을 정식으로 일을 하면서 지속을 했다는 거 그게 참 도움이 됐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그때 좀 익힌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네. 일러스트 하면서 그냥 네. 폴리곤 개수 상관없이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2년 후가 되니까 그 콘솔 회사가 자금난으로 이 게임이 돈을 못 벌어줬나 봐요. 네. 그래서 문을 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네. 작은 회사들도 메이저의 경쟁에 밀려서 문을 닫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담당했던 분이 그림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네, 다들 너무 안타까워하셔. 걱정하시면서. 첫 작품이었는데. 네. 근데 저를 담당했던 매니저가 이제 갑자기 직장을 잃은 저를 걱정해서 다시 이불 속으로 이불 속으로 저는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너티더블 가봐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니의 퍼스트 파티고 안정적이고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다고 네. 그래서 저는 게임의 문외한인지라 너티독에 대해서 몰랐어요. 저도 미국 와서 너티독을 알았는데 네. 상당히 유명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서는 되게 유명한 애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너티독이 이름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맨 개들이 집단 그 너티라는 단어를 또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뜻이 아주 버릇없고 해실 나쁘고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또 여자들한테 쓰면 좀 약간 야한 에로틱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방탕스럽다고 그러나 약간 좀 예.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죠? 저희 직장 동료들도 네. 자기가 너티독에 다닌다는 것을 딴 데서는 얘기를 못한대요. 근데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약간 그런 이름들이 많아 보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너티독이 더러운 강아지 많이 예 더러운 강아지 저희는 남편하고 그래서 똥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회사는 이제 똥개골. 그러면 처음부터 너티독이라는 회사를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몰랐고 호감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네. 지금 너티독에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너티독에서 만든 게임을 검색하니까 언차티드 2더라고요. 네. 근데 총진하는 게임. 네. 그래서 뭐 별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도 백수고 네. 할 것도 없고 PS3 있고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해본 거예요. 해봤어요. 네. 근데 아 플레이를 하는 순간 진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정말 뭐 이게 제가 안 좋아하는 속성 게임들도 불구하고 네. 내가 지금 영화를 플레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연출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리고 캐릭터들도 막 살아있는 듯한 캐릭터들의 관계 같은 것도 좋고 네. 서로 간에 사연이 있고 배경 너무 아름답고 네. 재미있는 게임성 그런 것 때문에 그 내 몸 안에 있던 그 폭력성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게임을 통해서 그런 것도 막 나오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해보니까 막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 속에 있는 그 코드가 맞았던 거예요. 또 네. 숨어있던 코드가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네. 와 여기 가야겠다. 저는 네. 원래 그런 데서 좀 그 코드가 맞으면 가야 되거든요. 아니 되게 궁금한 게 아 이게 가야 되겠다 하면 갈 수 있는 건가? 저는 근데 몰랐어요. 그냥 그럼 뭐 할 일도 없고 일단 네. 지나보자. 가야 되겠다 하면 가는 건가 봐요. 근데 너티독이 한 가지 단점인 게 네. 미국 회사잖아요. 네. 그 해외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까 저한테 권유했던 그 매니저는 미국인이니까 네. 그냥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저는 되게 가게가 망설여진 거죠. 네.
옆에서 뭐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바람을 넣어가지고 저도 네. 이제 자격지심에 얼떨결에 이렇게 지원서를 네. 넣은 거죠. 이불을 그러니까 가져가야 돼. 이불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미국은 온돌이 안 돼 있거든. 추워. 네. 네. 아 근데 여긴 LA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그 무슨 얼굴을 뽕 뽑는 지 얼굴 뽕 뽑는 지호 씨가 저랑 그냥 단발을 보는 거 그러니까 특차로 들어왔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해외 진출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무직종 들이댄 케이스잖아요. 그 유학을 다녀와서 제가 영어를 능숙하게 한 것도 아니고 또 긴 게임 회사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대부분들의 그 루트가 유학을 끝마치고 OPT 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뭐 잡 오퍼를 넣고 네. 그렇게 퍼져 대부분 네, 맞아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OPT라는 게 이제 어떤 준비 기간이죠. 네, 취업 네. 준비 비자. 네. 아마 지금 이렇게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9일 날에 이메일로 제 포트폴리오와 이메일을 근데 비슷한 상황은 아니야. 누가 사실 워낙 유명하셨고. 아, 그거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랑 비슷하실 거라고 말하면 안 돼. 제가 왜 그렇게 비슷하실 거라고 네.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다음 분이 네. 나오는 내용에서 네. 다 네. 나와요. 네. 우선 제가 그 HR팀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많았던 게, 제가 만든 게임 캐릭터가 그 회사가 추구하는 게임 캐릭터와 어떤 방향이 일치했을 때 네. 관심을 좀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그러니까 너티독이 입사를 할 때 포트폴리오 같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분 있어서 네. 네. 지금부터 좀 피곤하시겠지만 세수 한번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예, 네, 본격적으로 네. 이제 제 과거 얘기는 끝났고. 네. 제가 이제 회화용 이력서를 처음 넣어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저 네. 친구한테 네. 나 이렇게 이력서 썼다, 좀 봐달라, 이렇게. 그 매니저 친구는 했어요. 그 회사 다니던 사람. 예, 콜리션. 콜리션은 다니던 그 친구가 이제 소개를 끝까지 도와주기로 한 거죠. 아, 여기서 보시면 서머리에서 이제 자기가. 영어네. 예, 아, 참 골치 아프죠. 그래도 서머리 맨 위칸에 보시면 제가 어떤 일을 해왔고 프런트 고리를 네. 보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뭐 캐릭터 네. 아티스트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추구하고 있는 네. 장르는 뭐 리얼리스틱한 캐릭터. 두 줄 이상 안 쓰셨네요. 아, 짧잖아요 제가. 그리고 네. 다행히 그 친구도 더 애드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에듀케이션은 짧게 뭐 회화과를 네. 나왔고 그리고 경력은 뭐 이렇게 써놓고 네. 그 뒤에 제가 이제 페이지가 두 페이지인데 뭐 네. 스킬 어워드 뭐 무슨 강연을 했는지 네.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있긴 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두 페이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비자 받을 때는 이게 도움이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려왔던 그림이나 그런 것들은 비자 받을 때만 도움이 된 거지 네. 그 외에 이것들이 그 입사에 영향을 주지는 5원 비자를 받으셨죠? 전혀 아니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력서를 보고 그 다음에 더 충격받은 거는 그 뒤에 그 친구가 이제 아니 이력서가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력서 왜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이 뒤에 나오는 네. 그림을 그 친구가 추가를 해줬는데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여러분도 보시면 나중에 그 이력서 그리실 때 아니 이력서를 그릴 때 저는 거의 그린 거예요. 이게 어머니 때문에 네, 부끄럽네요. 저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네. 이력서를 보여드린다는 것 자체도 이력서를 그렸다고 예, 네, 그때 네. 그림을 이제 네. 이걸 내자 네. 냈는데 전 진짜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그 친구가 고르게 될 줄은.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게 그나마 너티덕의 그 스타일 추구하는 스타일에 맞다. 스타일에 맞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노란 드레스 입은 거는 그 친구가 좋아서 자기 취향대로 입은 네. 거예요. 네. 그럼 전혀 상관없는 거고. 막 무너지네.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진도 안 났는데. 아, 깜짝 놀랐어. 아유. 이게 바로 우리 아지트의 현실입니다. 네, 아유. 아, 본사가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제가 입주를. 네. 네. 여러분, 정말 지진 조심하세요. 정말 네. 위험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네. 신의 한 수였던 게, 네. 이건 정말 미국의 회사의 특징을 잘 알아야만 낼 수 있는 결단이거든요. 네. 특히 AA급 회사들은 모든 일이 다 분업화가 돼 있어요. 네.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머리카락 전문 아티스트도 있고 어떤 회사는 또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텍스처하고 모델링을 나누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내가 거기 가서 정확하게 무엇을 할 건지 네.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회사에서는 그 어떤 정보죠, 정보력이죠, 그죠? 네. 내가 나는 이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정작 회사한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강점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 그림이 내가 한 30개 돼. 하지만 그거 정말 회사에서 필요한 것들 한 몇 개만 해도 충분히 뽑히게 된다는 거죠. 회사에 지원을 할 때는 그래요. 네. 그 회사가 만약에 그 캐릭터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알아서 홈페이지 가서 그 사람이 네. 할 수 있는 걸 더 보게 되죠. 네. 그러면 그게 약간의 이 사람 이것도 하네라고 영향을 주겠지만 네. 배경을 그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사람 들어와서 배경을 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발차기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 뭐 나중에 또 국내에서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고 그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해외에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정보력을 많이 앞으로 추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블러 스튜디오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노티북 같은 경우 사실은 저도 노티북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초대 안 했나요? 언제 한번 놀러오세요. 한 5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뭐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하실 관심이 없을 줄 알았죠.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나. 네. 이제 그 당시에 공개됐던 언차티드 3를 한번 보면은 근데 이거를 다 누가 알려주셨어요? 이 노티독에는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해야 된다는 거를 처음 입사할 땐 모르죠. 그분이 약간 디렉팅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러리랑 그 친구가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보통 이제 AA급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이렇게 한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상당히 예. 소아시에 취업을 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신의 한 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진은 여기 지금 띄웠어야지. 그분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참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대러리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대러리 한 5명 있는데. 그래요? 흔한 이름인가? 네. 당시 이제 언차티드 3를 보면은 이제 네. 사실적이지만 이렇게 캐릭터가 스타일리시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네. 지구인의 이야기를 담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추구하는 회사에서 뭐 헤일로에 나오는 뭐 캡틴 이런 거를 보여줄 필요 없고 네. 뭐 근데 물론 회사가 비밀스럽게 SF를 추진하고 있다면 네.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제 당시 포트폴리오는 너티독이 추구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판타지스럽고 좀 만화적이고 그래서 들어와서 안 일이지만 다행히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제가 혹시 여기 들어오면은 어떻게 테스트를 하면은 어떨까 궁금함 때문에 그냥 테스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테스트를 받기 전에 일단 포트폴리오 자체로 이제 주목을 끈 거는 이제 성공적인 거예요. 네. 거였죠,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 시작인 거죠, 지옥철에. 시선은 끌었지만 되게 악명이 높아요, 너티독 테스트라는 게. 예, 그래서 이 특히 그래픽 파트의 아트 테스트는 입사를 결정하는데 거의 80% 이상의 주목을 갖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게, 미국에는요, 게임회사를 입사를 할 때는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 포트폴리오만 보는 게 아니고, 일단 포트폴리오를 일단 보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연락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보내요, 이렇게. 이걸 똑같은 주제로 보내나요? 맞아요. 네, 똑같은 주제로 보내요, 이렇게. 네.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하이어를 하는, 사람을 뽑는데, 너티독은 그게 다른 회사, 다른 게임회사들보다 훨씬 더 좀, 뭐죠? 되게 피키해요. 네. 맞아요. 많이 피키하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팀에서는 일단 인력을 충당하기로 했을 때 그 사람을 뽑느냐 안 뽑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팀원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팀원이 결정하지 않아요. 저희는 슈퍼바이저와 팀장들이 결정하지 네. 팀원들이 사람을 뽑는지 안 뽑냐 대부분의 그랜드 그래요. 저희도 뭐 네. 그거를 완전히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의견을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선 좋아 보인다 아니면 저 사람 나랑 되게 안 맞을 것 같다라든지 그런 의견을 줄 수 있어요.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이 한마디로 팀장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팀원들이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별로 저 사람 그림 스타일 보니까 포트폴리오 보니까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뽑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같이 일할 때는. 그렇죠. 팀워크. 서로 그쵸. 신뢰하지 못하면 게임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 네. 부분은
사장도 디렉터도 감히 터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각 부서의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알죠. 중요한데 그 회사에서 그걸 방침으로 삼진 않거든요, 대부분. 아, 예. 저희도 방침은 아닌데 그게 이제 어떤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아티스트로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다는 네. 거. 제 의견이 이렇게 된다는 그쵸. 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실 수가 네. 있는 게 네. 그 여러분의 이력서에 적힌 그 화려한 경력들 그런 것들은 사실 치장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슨 캐스트가 말이냐? 중요하다. 예, 제가 이제 캐릭터 팀원의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해보면 네. 저희는 보통의 경우 테스트 결과물을 보고 아. 이 사람 괜찮네? 관심을 가면 그제서야 이제 포트폴리오를 봐요. 아. 그래서 이력서는 그냥 이 사람이 이런 것도 했네? 이런 정도? 네. 입사의 결정적 요인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든 학벌이 뭐였든 내가 뭐 어디 회사에서 무슨 게임을 성공을 시켰든 네. 내가 뭐 그것도 얻은 뭘 내가 뭐 아바타에서 뭐 아바타를 만들었든 뭘 했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포트폴리오와 경력이 되게 화려한데 맞선 네. 테스트를 보니까 기대에 훨씬 못 미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소아씨가 몇 명 떨어뜨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근데 반면에 네. 이건 정말 잘된 케이스인데 네. 저는 이 경우가 정말 노티독스럽다고 생각해서 예를 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지금 예를 들으시죠? 예, 예를 들겠습니다. 네. 네네네. 그 어떤 영국 청년 청년이 있어요. 영국 청년 네. 근데 대학을 갓 졸업하고 네. 회사 경력이 단 1년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단 2개? 아 2장 두 장! 근데 어떤. 영상도 아니고 그냥 스틸컷으로 두 개? 하나는 이제 괴물 하나랑 또 하나는 카우보이 남자였어요. 남자, 네. 근데 이 카우보이 남자가 지브러쉬 센트럴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탑 네. 로에 걸릴 만큼 잘해낸 거예요. 아, 네. 그 단 하나의 포트폴리오였지만 주름 묘사, 인체 표현, 디테일, 로 폴리곤, 뭐 UV 텍스처 모든 부분이 합격점이라서 당시 리더가 네. 테스트를 권했다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테스트도 굉장히 잘 봤어요 덕분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와 테스트 결과물이 일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까지 건너와서 너티독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친구가 이제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첫 트레일러에서 조회라고 엘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여를 높이 사서 네. 1년 만에 팀의 리더가 됩니다. 팀의 리더까지 됐어요? 예. 와. 리더 되기 참 쉽죠.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얘도. 예, 외국인이죠. 네. 근데 이러한 일이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기여를 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1부 시간에 소아 씨가 막 되게 막 소아 씨의 그 나 잘난 이야기도 쫙 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너티독에 들어가면서도 전혀 의미가 없는. 단지 그 사람들은 제 어떤 캐릭터 몇 장.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 6장 네, 그거. 그거 보고 그냥 가능성을 보고 네. 아트 테스트를 준 거죠. 그 아트 테스트가 말 통과가 안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는 되게 들었어요. 왜 그래서 그 너티독이 좀 악명높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 블러 스튜디오나 뭐 뿐만 아니라 다른 그 ILM이라든지 그런 웨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테스트를 안 봐요.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사람의 그런 경력과 이 사람이 그동안 뭘 해왔는지를 보고 그걸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막상 이 사람한테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이 맞아요. 포트폴리오는 그치? 정말 장난 아닌데 뭐 사진이야 실사야 막 이러는데 실제 일해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경력이라는 게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입사를 결정짓는 것은 간략하게 제가 얘기하자면 포트폴리오나 이력서가 아니고 어떤 그 아트 테스트 이게 네. 뭐 거의 뭐 100%인데 뭐 이게 다 안 돼요. 그죠? 이것만 네. 내면 되는 거네 그냥 이렇게. 예, 이게 네. 테스트는 거의 모든 팀에서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잠깐만요. 네.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면 웬만큼 포트폴리오가 되면 일단 테스트를 일단 쉽게 보는 거네요, 일단은. 네. 일단 그 사람 포트폴리오 아니 그러니까 이력서를 이제 HR 팀이 보고 이 사람 괜찮다 하면 이제 테스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괜찮다라는 정도가 한 어느 정도 조금만 괜찮으면 일단 테스트를 시키는 거야 아니면 그 지금까지 너티독이 해왔던 예. 그림 스타일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너티독이 스타일만 맞춰서 예. 포트폴리오가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테스트로 해서 예, 테스트를 뭐 이 사람이 외국이든 뭐 영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상관없이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일단 테스트는 좀 이렇게 수월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뭐 배경 프로그램 조명 FX 뭐 컨셉 뭐 다 팀마다 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미국에 뭐 유학 가가지고 4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1억 내고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국에서 그냥 이력서 넣어가지고 테스트 돼가지고 그냥 오면 되겠네. 좋은 점이 네. 출발점이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나 저나 테스트를 보고 그걸 평가하는 기준은 다 똑같다는 거죠. 내가 미국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영국에 있든 상관없이 예. 그냥 테스트는. 그러니까 그쵸? 유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또 둘 다 유학을 안 해봤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유학을 해본 사람들은 아, 그 유학의 삶은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야. 막 이런 그건 또 다른 인생이죠. 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장단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너도 같이 열려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은 많이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계속 네.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테스트 주제 그동안 됐던 거에 혹시 네. 무엇이었는지 네. 좀 알려드릴게요. 네. 뭐 예전에는 이제 언차티드 1이나 2에 나왔던 캐릭터를 재현하는 거였고 이렇게. 아 소아 씨가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 저 제가 테스트한 캐릭터는 이제 에디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테스트가. 아 테스트를 줄 때요. 아 캐릭터를 캐릭터 주제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네. 네. 그래서 지금 주제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 그러니까 이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메일로 전송을 하면은 메일로 피드백을 받는.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콜리전하고 이랬던 게 허투가 아니었던 게 이제 그런 방식을 아,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그때 생각 안 하고 작업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냥 메일 쓰는 그쵸, 거는 메일은 사전 쉽죠? 열어놓고 예문 따가지고 단어만 바꿨으면은. 그 요즘에는 이제 검색하면 트랜슬레이팅 밑에 아, 이렇게 좀 근데 위험할 수가 있어. 아, 그래 티가 나. 티가 나. 예문이 제일 좋아요. 네. 작업에만 물든. 아, 예문에 되게 이름만 바꿔 되게. 네, 단어만, 단어만 바꿔서. 난 이게 이게 필요하다라든지 난 이걸 포커스온 했다.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 그래서 영어는 그때 신경을 안 썼죠. 네. 예문이 최고래. 해봤나 봐, 이분도. 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지 않아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내가 너무 궁금해. 그래가지고, 예.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법을 네.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해부학하고 캐릭터를 해석하는 능력을 보는 이제 스컬프트 네. 패스라고 해서, 패스가, S가 들어갔네. 네. 그 조각 단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피부 표현 능력을 보는 색감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텍스처링 단계.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사람이 워낙 훌륭하고 그러면은 이제 네. 옷이나 머리카락 포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포즈라든지 그런 것도 완성해보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 팀 분위기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오케이. 딱 보시기에 세 단계 중에서 진호 씨가 보시기에 뭔가 네. 빠진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데. 로폴리곤이 없잖아요. 예. 로폴리곤이 게임에서인데 이거는 블루에서 만든 캐릭터인데 이거는. 예, 제가 예. 예전에 로폴리곤 그 폴리곤 제약이 많았던 시절에는 네. 폴리곤 최적화해서 쓴다거나 UI를 또 효과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제가 네. 테스트를 볼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폴리곤에 대한 그 제약이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심포건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LOD를 자동으로 만들어 버려요. LOD가 뭐죠? LOD가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뒤로 갈수록 캐릭터가 점점점 이렇게 로폴리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메모리를 세이브할 수 있어서 좋은 기능인데 LOD를 그때는 다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네. 로폴리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이게 아, 카메라가 멀어질수록 자동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LOD 1, 2, 3를 우리가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차티드 4서부터는 자동으로 그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야, 네. 그러니까 폴리곤 제약이 없었으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퀄리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학적인 네. 부분, 감각적인 네. 부분은 더 많이 보기 시작한 거고. 네, 네. 제약이 없어지니까, 폴리곤 제약이 없어지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제약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예 안 보진 않을 텐데,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안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은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그냥 작업을 하실 때 나중에 게임이나 들어오셔서 정말 엉뚱하게 만드시면. 삼각형 막 있고. 그렇죠. 와이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막 이렇게 와이가 막 이렇게 돼 있어. 막 이렇게. 근데 좋은 점은 일단 얼굴이나 이런 인체 네. 부분 같은 게 너튜브에서 쉐어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나 팔같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실수하실 일은 별로 없어요. 아,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다 처음부터 만들지 않죠. 예. 다 해가지고. 얼굴이 있는 거를 이제 왜냐면 모든 캐릭터들이 다 똑같은 네. UV랑 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몰프도 가능해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사실 뭐 네. 회사에 다니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스커트 부분 같은 경우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될 게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이제 테스트에서 중점적으로 보이는 관점 포인트가 네.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테스트를 볼 때 그러면 어떤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특정 뭐 프로그램은 예. 이걸 써라. 아니면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 폴리곤 카운트, 뭐 텍스처 사이즈. 네. 나 왜 이렇게 다 알고 있지?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 CG 하나 봐. 그러니까 테스트에 주어진 과제가 그때그때 있는데 그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네. 어떤 제약이 있는지 과제 메일에 다 써져 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요즘에 이제 2016년 버전으로 말씀드리면은 시간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은 사실 모든 아티스트가 이거에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테스트를 준비해서 언제까지 해라는 그걸 안 준다고요? 주기는 주는데 그 사람들의 라이프가 있단 말이에요. 라이프가, 왜냐하면 테스트를 보는 아티스트들 회사도 다닐 테고 그리고 틈틈이 작업을 할 텐데 그 사람들 시간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통과한다 해도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데도 몇 주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한 3년 동안 작업하고 있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길어. 주제를 모르시기 때문에 딴 어떠한 걸 하고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3년은 안 된대요. 주제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간을 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기능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셨는가. 그 폴리카운트나 특정 프로그램 쓰는 그런 건 없고요. 네. 일단 저 또한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메스 유저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네. 그래서 회사 들어와서 마야를 익혀요. 보통.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출장이 되는데 맥스나 마야 뭐 소프팅하지 유저들이 와가지고 저희 얼마 전에 팀장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마야 유저인데 우리는 맥스 기반이잖아요. 지금 한 3주 됐나? 그냥 다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쓰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냥 물어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툴은 집착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편한 툴로 그냥 가진 기량을 최대한 근데 툴은 툴인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는 잘 해야 돼요. 하나는 얘를 확실히 하시면 그러니까 왜 UV를 얘도 못하고 쟤도 못하고 그러는데 툴은 툴이니까 막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셔야죠. 그래야 빨리 그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주무기가 있긴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소아 씨의 그런 테스트 과정, 본인의 테스트 과정, 과거로 거슬러 가서 5년 전? 저의 이제 지옥 같았던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글씨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벌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는 막 생각하시면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저 자신을 테스트하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브러쉬 써본 적도 없고 마야 써본 지는 2000년대 문화 이후로는 열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음먹고 이제 지브러쉬를 딱 열었는데 인터페이스가 아니 근데 그 테스트를 할 때 지브러쉬를 꼭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지브러쉬 경쟁자들은 지브러쉬만 하는데 나는 이불 안에서만 있었는데 이불 안에서 이쁜 여자를 그리니까 그쵸, 여자들 필요 없어. 맞아. 그리고 뭐, 리터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저, 어떻게 보면 저는 컨셉 아티스트였더라고요. 3D를 하는. 일러스트래, 그쵸. 네, 일러스트레이션.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한 건데, 그 지브러쉬 여니까 너무 인터페이스 복잡하더라고요. 뭐, 소프트웨어, 뭐, 개념 또 개념, 새로운 개념이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았어요. 그냥 어쨌든 스크립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머드박스를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머드박스는 또 지브러쉬랑 다르게, 아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레이어나 그런 것들 포토샵 같고 밑에 있는 툴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서 어차피 조각 단계를 하면 되니까 어차피 둘 다 모르니까 내가 편하는 걸로 시작하자. 맞죠? 그 테스트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 과정 중에서 작업 시간 늘려야 되잖아요.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손목이 빨리 지치더라고요. 그 언제 빨리 지치냐 했더니 마우스 클릭할 거예요. 막 게임 많이 하고 마스크를 많이 하시면 손목이 아파. 그렇죠? 예,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워낙 또 갸날 뿐이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보냈어요 마우스를. 그래서 왼손 너도 이래. 그러니까 이제 분할돼서 오른손 왼손을 다 쓰는 거야. 예, 오른손은 이제 이걸로 수직으로 그림을 그리고 왼손으로 이제 마우스를 잡고 지금도 저희 회사에서 신티기 그때 신티기에서 그때 타블렛이었어요. 그런데도 손목이 아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되게 신기하게 보고 저게 가능한지 한번 강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손 그 이걸로 클릭을 하시고요. 왜냐면 우리 생각보다 서치하고 클릭을 많이 해요. 아니 나 해봤어. 해봐 안 돼. 이게 어려워. 근데 잠깐 이거 정말 눈 몇 번 감고 한 며칠만 정말 집중하시면은 돼요. 클릭만 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
그래 이걸로 이제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참 쉽대요. 해보시면 돼요. 안 해봐서 여러분이 안 해봐서 안 되는 거야. 하면 됩니다. 다시 테스트 얘기로 넘어가면 네.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결과물을 내놨을 때는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막 딱 그때만 밝은 빛을 봤는데 그 첫 테스트를 머드박스로 만들어서 저는 옷과 그런 걸 다 완성시킨 상태에서 네, 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HDR 담당 텍스처까지 다 하고 네. 모델을 하고 오케이. 예. 그러면 렌더링은 V-Ray로 뭘로 렌더링? 렌더링은 마야를 쓰라고 해가지고 마야 그 뷰포트 아니 마야 렌탈리어를 썼나?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렌탈리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초점을 맞춘 건 캐릭터 인상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게임용 캐릭터의 포트폴리오는 아니었네요. 그냥 게임을 그러니까 로폴리오는 아니었네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뭐 그 정도도 로폴리였으니까 네. 게임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콜리전에서 했던 느낌하고 그거랑 그 굉장히 노였고 그쵸, 그쵸. 제가 그러니까, 일러스트 했던 하이를 중간 정도. 예, 네, 그래서 HR이 그거 보고 아 인상을 굉장히 잘 잡았다 하면서 결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일사천리로 그 다음날 HR에서 전화가 오기를 이제 내일 캐릭터팀하고 통화를 해보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작업할 때 굳이 그러면 게임 엔진에서 어떤 분들은 게임 엔진에서 렌더링을 걸 필요가 없는 거냐. 자기가 잘 쓰는 뭐 왜냐면 게임 엔진보다는 물론 지금도 게임 엔진이 워낙 뭐 요새 좋은 엔진이 많죠. 예, 네. 언리얼도 이렇게 좋아졌지만, 네. 그, 사실은 그, 뭐지, 뭐, 아놀드라든지, 여러분이 잘 쓰시는 멘탈레이나 브이레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렌더링 걸어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그죠? 아,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최근엔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그렇구나. 근데 최근에는 정말 그렇게 이쁜 샷, 뷰티샷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모셋으로 해도 되나? 상관없어요. 상관없대요. 퀄리티만 잘 넣으면 넣기만 하면 돼요. 예,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네. 들어오시면은 새로 또 다시 다 배우셔요. 그렇죠, 그건 그래요. PS4를 다 하는 엔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게 편리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인터페이스가 다시 다 배우게 되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쉽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기술 인터뷰 바로 보자고 하고 이제 그는 소아 씨가 잘하셨으니까 쉽게 된 거지. 아니요,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갑자기 깨달았죠. 아 영어. 이제 그때 다친 건 이제 기술 인터뷰 때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그렇죠.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실력을 저도 모르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떨면서 얼마나 떨면서 전화 받았는지 한 마루를 한 50바퀴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네. 제 그게 제일 어려워. 전화로 영어로 말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 한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그때 운이 좋아한 이건 정말 운인 것 같아요. 팀 내에 한국인이 아티스트가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통해서 통역을 해주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정말 나는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런 게 이거는 소아 씨가 노티독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사람 아니래요. 맞아. 그래서 저도 저는 인터뷰 3일 동안 봤어요. 영어로 못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노티독이... 3일 동안 그 사람들이 진호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3일 동안을 계속 연구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처음 할 때 아 얘는 정말 뽑으면 안 되는데. 아 야 너 내일 다시 와봐. 또 간 거야. 영어가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네가 작업한 그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해봐. 이걸 못하는 거야. 내가 만든 걸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거야. 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 후에 솔직히 제가 팀원이라면 네. 나라면 나를 안 뽑을 것 같다를 생각했어요. 왜냐면 회사의 이런 협동이잖아요. 네. 서로 그쵸. 함께 일하는 건데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형 뭐 그 병화 씨였거든요 그때. 네. 한국인이 병화 씨가 통역관처럼 옆에서 계속 통역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또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사장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사장과 이제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서로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전화 인터뷰를 끝나고 사장이랑은 실제로 얼굴 보면서 아니 보통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네. 근데 서로 못 알아듣는데 사장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사장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나도 사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는 모르고. 통역관이 없었나요? 사장이랑은 통역관 없었어요. 없었구나. 코미디였죠. 그러니까 참 아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간 되게 조용하길래 네. 저는 이제 다들 내가 연주하는 거 똑같은 걸 연주하라고 하는 거. 근데 난 안 되겠구나. 네. 복형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좀 쉬었다.뭐 화상 인터뷰까지 간 거 보면 일단 테스트는 성공을 했으니까 사장 인터뷰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네, 예. 그렇게 하면 예. 근데 이제 영어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연한 거겠지만. 아, 저는 사실 그 영어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역시 제가 관리 실력이 의심받는 거였어요. 왜냐면 영어 때문이 아니고
전문가는 서로를 알아본다고 네. 그 같은 캐릭터 팀의 리더 눈에는 제 첫 네. 번째 패스가 부족한 점이 되게 많이 보였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사람도 이제 테스트를 보고 어, 좀 이 사람 어떻지 하고 이제 경력서 이력서를 받겠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게임 경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로폴리 아무리 테스트를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배경을 좀 예, 그렇죠. 그래서 로폴리나 UV 같은 것도 너무 없으니까 게임 경력이 예, 하나도 없었잖아 사실. 그것도 이제 로폴리는 전 마음대로 막 펼쳐나가 그 UV를 펼쳤거든요. 그냥 네. 자유롭게 그랬더니 아 너무 웨이스되는 스페이스가 많다. 아, 네. 공간 뭐 그런 게 또 안 좋다. 그때 로폴리를 봤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고치고. 게임 엔진 같은 게 올려서 한번 해봐라. 이게 패스라 말하는 건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그때 이제 그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아, 테스트가 사장 인터뷰까지 끝났는데 예, 또 시켜? 또 피드백이 있었던 거예요. 오. 추가적으로 더 테스트를 한 거죠, 저를.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게 악명 높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니, 보통 사장 인터뷰까지 됐으면 자기는 짐 싸고 있어야 되잖아, 아, 그치,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다시 가는 건데. 이불 속으로만 예. 몇 주간 잠잠 하길래 테스트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왜 돈도 안 받는데 이런 시간을 나의 그래, 시간을 주면서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느냐. 그래서 일부러 너트독이 지원 안 하시는 분들도 네,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떨어졌다 이 생각을 했었죠. 계속 이 텀이 계속 있어요. 중간 텀이.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완전 기력을 소진할 만큼 그렇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테스트를 한두 장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키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이거밖에 할 게 없었거든요. 사실 백스였으니까 네. 그리고 피드백도 안 빠르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들어와서 안 일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언차티드 3가 막바지였어요. 네. 그때 굉장히 바쁜 거죠. 그래서 모든 지원자들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이렇게 늦었구나 피드백이 이제 이해는 가는데 전 몰랐으니까 그때는 당시에 네네네네. 근데 여러분도 많이 답답하기만 하지 예,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테스트 시작하면 두어 달 지났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이왕 머드박스 되었으니까 이제 이걸로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온사이트 인터뷰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잠깐 중간에 그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력서를 넣고 한 6개월 후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대요. 6개월 후고 한 어쩌면 빠르면 2, 3일 안에 연락이 오는 그렇죠. 네, 자기 그 리스트에 올려놨다가 자기네들 필요할 때 너 우리 회사에 지원했지? 그러면 지금도 유효하니? 어베이러블 하니? 6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연락을 그렇게 또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필요 없어 나 딴 데 갔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넣어놓고 잊어버려야 돼. 기다려야 돼. 이렇게. 네, 그래서 너무 마음 졸이는 거 정말 네. 이거는 네. 경험을 하면 정말 그런데 일단 많이... 알고 나면은 여러분은 네. 아 그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좀 네. 더 마음 졸이시겠죠. 네. 세월을 낚는 겁니다. 표현력이 너무 좋으세요. 배워야 돼 이거를. 예, 아직 안 되려면. 네. 그 온사이트 인터뷰는 이제 네. 뭐냐면 회사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면전을 네. 이렇게 보고. 네. 근데 이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거의 됐다고 확정됐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네. 네. 왜냐면 회사가 이제 페이를 지불하니까. 근데 한국에서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예, 타고 오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이걸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네. 많이 하게 되는 네. 건데 이제 근데 저한테는 이게 기회라기보다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로 인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 확실히 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왜냐 저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우리 자꾸 영어가 안 된다는 이야기 둘도 안 되니까 이거를 계속 이야기 왜냐면 우리가 왜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이게 힘든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 되게 생각이 나서 다들 공감하시죠? 생각이 나서 사람들이 아니 쟤네들은 지도 못 나걸 왜 계속 이야기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나 좀 처음부터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우리 솔직하게 해서 아 우리 원래 영어를 잘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갔을 있는데 때 막 얘기가 되더라고.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험 공부 안 했을 때 네. 여러분들 하는 거. 네. 그렇죠. 벼락치기죠. 벼락치기. 네. 그러니까 무조건 쪽집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 쪽집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예상 리스트. 예상 질문을 네. 딱 해가지고 답변을 막 적어서 한 6페이지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달달달 외웠죠. 예상 질문 그렇죠. 만들어서. 이거에 하나 잘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그 테스트와 그 모든 기간에 그게 다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 백수인데. 네, 아, 돈 생각보다 정말 네. 거기 그때 펜처럼 걸었어요. 네. 거기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 상공 도착해서 산타포니 부모님께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 예쁜 브로콜리 같은. 너티덕이 되게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있어요, 그죠? 산타포니 막 그 너티덕 들어가는 입구에 막 호수가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너무 예쁜 호수가 막 우리들 날아다니고 막 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 좋겠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거의 잠을 못 자고 한숨도 못 자고.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아, 시차뿐만 아니라 그냥 잠을 못 자는 거 너무 무거워서. 네. 근데 예쁜 정원을 걸어 들어가는데 멀리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HR 담당자가 손을 흔들고 있다. 그 순간이 마치 스노우 비디오처럼 굉장히 길게 가장 제 인생에서 정말 긴장되고 그렇죠. 어지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5년, 6년 전, 그죠? 예. 근데 막상 가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진호 씨는 어떻게 무슨 얘기 했어요? 저 기억이 안 나 진짜. 내가 그걸 기억을 해놓으려는데 펌에서 시키신 거야.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정말 인터뷰를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정말 깜짝이 삐질리고 저는 제가 무엇을 기억하는 게 오 맞아요. 여기 그, 나요? 이거 노트북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딴 얘기를 하자면 지금 가뭄이잖아요. 가뭄이라서 물이 없어? 이 물이 너무 많이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물을 다 없애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원래 이, 여기 이름이 워터가든인데 거의 데저트가든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 이 물들은 그러면 원래 물이 자연 인공적으로 물이, 아 인공적으로? 여기 원래 물이 없잖아. 호수가 없잖아. 아 그쵸. 그거를 만들었죠. 아. 그러니까 참 가뭄 때문에 지금은 물이 없대요 여러분들. 물이 없고 완전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제 실개천 같이 조그만 거 만들고 사막한 예, 그러니까 막상 가서 보니까 제가 외웠던 6페이지는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네. 그냥 그러면 그때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이미 테스트를 통해서 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미 거. 그림에서 다 봤는데 무슨 또 기술적인 얘기를 해. 그냥 네가 마지막에 그렸던 그 그림에 대해서 뭐 좀 더 어필해봐라라는 정도만 얘기했지 그 외에는 뭐 너티독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너티독의 인지도가 어떠냐 궁금한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걸 물어봐요? 예. 중수한테도 궁금한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솔직하게 아니, 나도 몰랐으니까 아 근데 막상 또 그런 게 그랬지 않았어요. 인터뷰를 막 준비했는데 막상 가서 온사이드 인터뷰를 딱 가보면 내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일상 회화 책을 읽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넋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 일상적인 대화를 잘 하시도록 생활 회화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얼추 넘어가요. 그냥 모르는 것도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좀 약간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너무 딱딱하게 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캐주얼하죠. 뉴스도 보면 되게 웃으면서 하고 농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다행히 있어서 그나마 좀 긴장이 약간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합격 통지를 이제 그날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것도 바로 받으면 좋을 텐데 또 한두 달. 아니 한국으로 갔는데 한두 달 동안 연락이 안 와. 정말 거기서 아 거의 당신이 합격된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오신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아 그런가? 그랬는데 제가 솔직히 사장이라도 저를 두고 심사숙고 한 7번을 하지 않았을까. 너티독이라는 회사는 외국인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마인드가 열려있는 완전 열려있는 것 같지 않을까? 그 비교적? 비교적 열렸죠. 왜냐면 지금도 너티독이 외국인 비중이 꽤 높은데 실제로 저희 팀만 해도 모델료 8명 중에서 미국인이 4명? 근데 4명 맞아도 뿌리를 둔 곳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미국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탐이 난다 싶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 영국 청년처럼 손을 내미는 편이고요. 근데 이렇게 서포트가 좋은 회사라도 미국 회사 입장에서 그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건 많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비용, 그러니까 비자, 뭐 이사, 무슨 비용 그런 것들을 다 회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문화, 뭐 종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건 돈이 안 들지만 일단 미국인보다 비싼 거예요 채용을 할 때. 그리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카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려드릴 게 미국에선 너티독뿐만 아니라 블러든 뭐 디즈니 어쨌든 마찬가지고 우리는 계약직으로 미국 사람들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계약직으로 일을 못 해요. 왜냐면 우리는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는 풀타임 뭐죠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비자가 가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내가 외국인을 뽑으려고 그러면 그냥 그 뭐지 인턴으로 아니 인턴이 아니지 뭐지 계약직으로 뽑아서 일 시켜보고 괜찮으면
뭐 경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네. 외국인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회사를 들어오면 무조건 그 사람은 정규직이야. 정규직밖에 안 돼. 그러니까 회사를 사람들 뽑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너트독이 다른 외국인들보다 저에 대해서 이 사람이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동안 시간을 보면 저는 의심의 여지가 너무 충분한 네. 충분 조건이었으니까. 네. 너트독 이소아 씨를 뽑았다고 생각을 왜 뽑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어째 뽑혔으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제 추측인데 네. 제가 그렇게 불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지원 시기에 운이 되게 따랐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비밀 프로젝트였던 라스트보스가 진짜 중요했는데 캐릭터 아티스트가 정말 급하게 필요했었어요. 네. 그 영국 친구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아, 그 영국 친구가 소아 씨보다 먼저 들어와 있었던 그 친구가 아. 먼저 와서 조엘하고 엘리를 만든 거예요. 아, 제가 들어왔을 때는 트레일러가 하나가 아. 완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테스트 동안에 아티스트를 못 뽑았고 뭐 그 몇 달 동안 제가 네. 타이밍 예, 제 아트 테스트가 캐릭터 팀이 원하던 거와 그나마 좀 좀 네. 가깝게 부합을 했는데 만일에 제 생각에는 제 아티스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 영어권 다른 아티스트, 영어를 잘하시는 다른 아티스트가 아니면 미국인이나 되셨으면 아마 그분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약간 사실 말씀하신 거는 약간 겸손도 반이 있고요. 하지만 반은 또 사실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운이 좋으면 타이밍이지만 여러분의 정보력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회사를 뭐 회사에 사람을 항상 하이어 사람을 항상 뽑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죠? 네, 시니어 같은 경우는 항상 하이어를 하는 느낌이지만 네. 그래도 주로 아 필요하다라고 인력이 고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네. 출시가 이제 급박해서 네. 한 1년 전 그때랑 또 막 이제 게임 출시가 하고 나서 그 패턴이 있군요. 예. 꼭 사람을 뽑는 그 패턴. 예. 게임 출시가 하고 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나가요. 다른 네. 회사로. 네. 그럼 또 많이 비거든요. 네. 그때 지원하시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아주 시간도 좀 널널하고 게임 하나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뜨기 전에 소아 씨가 먼저 발차기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세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발차기가 발차기에다가 딱 올리고 가면 이게 먼저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네, 경쟁력에서 네, 이렇게 아티스트가 많이 네, 나갔어요. 세 네. 명이나 나가기 때문에 네. 그 리깅하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아티스트도 필요합니다. 아, 지금 필요하시대요 지금.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미리 했었어야지. 지금 당장 어떻게 이력서 써야 되고 지금 이렇게 꼭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일단 나중에 또 이게 오게 되면 또 이게 언제든지 발차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정보력을 딱 할 수 네, 있게끔 네. 그렇게 해주시기 약속. 그래서 혹시 너티독은 영주권까지 해주나 좀 멀리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는 회사에서 그거를 해주는 회사가 있고 안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 뭐 아 뭐 좀 그 회사를 좀 욕하는 이거 해도 되나 뭐 픽사 뭐 디즈니, 픽사 디즈니 뭐 드림웍스 되게 유명한 꿈의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영주권을 스폰서를 안 해줘요. 그렇게 전혀 안 사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왜냐면 모르겠어요. 회사 돈이 많이 들긴 해요. 네, 하도 회사를 안 해주기로 결정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이 비자를 받고 된다 하더라도 비자 만료가 기간이 있잖아요. H1 같은 경우는 3년, 그렇죠. 3년에 6년이고 또 그 이후를 또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면 자기는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나라로 가야 돼. 네. 외국인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네. 회사가. 네. 그래서 그런지 비자나 영주권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확실히 하는 편이고요. 네. 대신 영주권을 받게 되면 2년은 회사에 묶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먹튀를 예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권만 받고 바로 나가려고 하는데. 예. 영주권은 여러분 영주권 다 아시는 그린카드라고 영주권은 아, 이거 시민권하고 다른 거예요. 시민권은 귀화고. 저는 아직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있는 거죠.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비자에 속해 있지 않고 10년 만에 한 번씩 갱신만 네. 해주면은 네. 마치 그냥 드라이브 라이센스처럼 그 운전면허증처럼 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아니, 근데 모르시는 분도 저는 영주권하고 시민권하고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오기 전까지는 비자는 또 뭐고 비자는 그냥 외국인이 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회사에서 주는 건지 알았죠. 회사에서 비자 주면 다 받고 하는 거 나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네. 검색을 하면서 알아보시겠지만 일단 그렇다는 거. 네.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한국 생활이랑 가장 많이 물론 다 달랐겠지만 가장 많이 달랐던 거. 네.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제가 처음에 여기 와 보니까 그 이미지는 뭐야? 아 이거 미국 이미지 이거 사막에 집들이 워낙 질기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우체통을 한 곳에 모아놨더라고요. 지들 편하려고 그렇게 놨네, 우체부들이. 이 우체부들이 너무 웃기잖아요. 여기 넣으면 니들이 알아서 찾아가라.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미국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특히 캘리포니아 느낌 좀 나잖아요, 사막.
그 미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네. 이 사막도 있지만 전세가 없더라고요. 월세만 있고. 그렇죠. 전세는 영어로 전세죠. 아, 네. 전세는 예, 네, 전세는 영어로 전세. 전세는 없어. 짱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산타모니카 기준으로 하면 네. 스튜디오 방 하나가 적어도 150만 원 이상을 주는 월세를 150만 원 싼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싸죠. 200만 원씩.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돈을 모으기 힘들다고 하다가 그 돈에 내가 또 뭐 따로 또 유틸리티 문제, 전기세 문제 다 따로 내야 되고 또 뭐 예. 관리비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뭔가 연봉 협상할 때는 네. 무조건 자기 지금 한국에서 봤던 거에 1.5배에서 2배 이상 불러야 생활이 네. 가능하다 그런 걸 느꼈고 이제 또 차가 필요하잖아요. 차가 신발처럼 필수니까 골목마다 편의점이 근데 약간 않잖아요. 캘리포니아는 그렇고 뉴욕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뉴욕이랑 예, 뉴욕이랑 그 시카고 쪽은 약간 대중교통 시간이 좀 잘 돼 있어요. 좀 차가 없으면 아, 예, 캘리포니아는 그렇죠. 이게 대중교통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 좀 안 좋다는 거. 차가 없으면 그 남자친구가 있으면 돼요. 차가 있는 남자친구.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영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도 지금 한국에서 이제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고민이 있다면 첫 번째 영어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먼저 포트폴리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비자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주신 예, 저는 네. 그 영어에 대한 고민 너무너무 이해를 해요. 제가 온갖 핑계를 대었어도 사실 가장 두려웠던 건 영어였어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계속 했어, 우리가 계속. 예, 제가 했는데, 왜냐면 저도 시초가 된 게 미야자키 하야오 씨 인터뷰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자가 미국인이었어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씨가 이제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여러분 아시죠? 일본 그 감독, 애니메이션 감독, 지브리 감독이에요. 예, 그럼 미국 기자가 네. 그걸 얘기하면 그 사람이 통역을 해서 듣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언어는 필요 없다. 언어 배울 시간에 기술을 익히고 그림을 그리자. 그럼 알아서 사람들 내 말을 통역해 주겠지. 아 미야자키 하야오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미야자키 하야오 그치 그 사람은 미야자키 하야오 나는 그냥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영어 상태가 상당히 그때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첫날은 진짜 막 허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이 안 될 때는 네. 여러 가지 했지만 메일과 채팅을 주로 이용하고, 심지어 제 뒤에 있는 그 영국 친구가 영국인이잖아요. 네. 발음이 또 요명이 달라요. 네, 그쵸. 약간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이제 헤어라고 부르잖아요, 영국인들은. 네, 네. 근데 그냥 해. 이렇게. 더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답답하게. 그 사람 걔랑 일을 해야 되는데, 라스트 오브 서스 하는 사람이 걔랑 나뿐인데, 지금. 워터를 워터.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이 등 돌리고 이렇게 채팅으로, 너 오늘 뭐 했니? 나는 이거 했어. 아, 바로 옆에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채팅으로. 네. 근데 다행인 거는 그 친구도 좀 내성적이에요, 성격이. 아, 사실 내성적이지 않잖아. 저 내성적이에요, 두 분이. 아, 내성적이네요? 아, 저는 공부 속에 있고 네. 되게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아, 네. 내성적이셨구나. 오늘 많은 걸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네,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5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내성적이라는 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원래 네. 13살 때가 가장 배우기 적정한 시기라고 하대요. 영어나 그런 것들. 근데 진짜 머리가 굳어갈 나이인데도 필요하니까 익혀주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고구마 알겠지만 막 가슴 막히고 맞아요. 예. 예. 이소와 이꼬르 이불이래. 생존 영어 맞아요. 서바이벌 잉글리시. 그렇게 이게 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어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정말 회사 다닐 때 아침마다 우리는 회의를 매일 해요. 저희는 매일매일 회의를 해요. 아. 오전 11시에 매일 회의를 해요. 한국형이네요. 예, 하루 매일매일 하는데 몇 시간씩 해요? 한 시간 동안 매일 해요. 그러니까 영어 듣기 평가를 매일매일 하는 거야, 이렇게. 비슷한 듣기! 영어 듣기 평가 맨날 하는 거. 정말 아침에 이렇게 처음 한 1년부터 한 2, 3년간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샤워를 하잖아요. 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나. 저도 너무 슬퍼서. 저도 화장실에서 운 적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딘가서 울고 있으면 누가 내 울음소리를 들을까봐 그 샤워기를 틀어놓고. 너무 슬프다. 아, 진짜. 그때 아, 기억이 나. 그랬어요? 강하신 분이? 아, 나 떨리니까 막 하니까. 그쵸. 나도 그런 스트레스 많았는데. 지금 회의 들어가면 내가. 지금 회의 되면 내가 말 제일 많이 해. 그래서 막 내가 막 애들 막 웃겨 막 이렇게. 말 못 알아들으면은 네. 말 못 알아들으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왜 너희들이 네가 못 알아듣게 얘기하냐고. 그렇죠. 나 영어를 나 못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걔는 나한테 혼나. 그럼 무대포 정신 그때 이제 친해지니까 몰라. 그래서 내가 회사를 못 옮기나 봐. 딴 데로 못 가. 예, 네, 두려움이 있잖아. 계속 불러 있는 거야. 앞으로 한 30년 동안 계속 불러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못 가요 이제. 네.
좋은 대학교를 꼭 가야 하나,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혹은 그냥 대학교라도 그걸 네. 가야 하나 뭐 이런 거를 한국은 좀 약간 아직 학벌 이런 게 있으니까 네. 미국은 어떤지. 학벌이 제 기억으로는 최소한 제가 CG 경영을 쌓으면서 학벌의 결정적 역할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혹시 학벌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숨기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주로 홈페이지나 헬스센터를 통해서 네. 그림을 올려서 인지도를 쌓기 때문에 네. 뭐 출신 대학 알릴 필요 없고 이력서에도 사실 없죠. 나이나 네. 선물 같은 적기는 적어요. 네. 나이나 선물 같은 거 안 적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학교는 뭐 내가 서울대든 뭐 뭘 써든 몰라 얘네들은 모르죠. 몰라. 서울을 나왔건 홍대를 나왔건 알게 뭐야. 네, 근데 그렇죠. 그 대학이 주는 메리트는 이거예요.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근데 메이저는 아마 볼 것 같아. 안 보나? 그때 안 보나?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글쎄요. 어쨌든. 네. 근데 미국인들끼리 서로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보니까 우리 회사도 보면 출신이 그런 전공을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크게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픽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노티독에 위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지만 어떻게 네.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예, 이제 간략하게 다시 종합해서 얘기하면은 네네네. 해외 취업 시 아티스트에게 긴 경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몇 개의 잘된 포트폴리오다. 많을 필요 없고 몇 네. 개의 잘된 거.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지원할 회사의 분위기에 일치할수록 호감도가 올라가고요. 그럼 너티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나 언차티드 4의 그 이미지를 보고 그냥 비슷하게끔 네. 뭐 오히려 더 잘해주면 고맙죠. 그 퉁은 뭐 메카닉 나뭐 건담 같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건담은 의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쿠 안 되나요? 자쿠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SF를 만들 기획이 있으면 자쿠는 안 된대. 자쿠는 아니니까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보시기. 자쿠 이러면 작업하시는 거 너티독 넣으실 때 자쿠는 안 넣으셔도 굉장히 잘하셨더라고요. 근데 자쿠는 소라게 돼요. 소라게도 있네. 소라게 소라게가 리얼하게 만드시면은 프롭팀에 아마 갈 수도 있어요. 프롭팀 소라게. 프롭 캐릭터 팀은 안 된대. 팀은 좀 곤란하고요. 네. 이거 자신 있는 거 한 방. 프랍이 뭔지 몰라. 아, 프랍은 이제 핸드폰이나 마우스 아니면은 우리 실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컵 같은 거. 이런 그게 프랍. 귀걸이는 아니고 이게 총. 에셋인데. 맞아. 에셋. 그런 걸 만드는 팀이 프랍팀이에요. 이 선발 기준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선발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전에 테스트를 이 사람한테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한테 테스트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죠? 예, 그 네. 기준 맞아요. 그 네. 세계 곳곳에서 이제 같은 과제로 되게 다양한 답변을 내놓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단연 돋보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뭐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돋보이기 위해서 네. 기존에 나왔던 이제 게임 캐릭터들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최근에 나왔던 그 회사의 작품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보다 잘한 사람을 더 원하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 거는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 그게 달라요. 어떤 네, 사람들은 네. 그 영국 청년처럼 단 몇 년 만에 네. 그 실력이 있어서 얻는 경우도 있고 감각이 있으니까 네, 네. 또 어떤 일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저처럼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15년 만에 어찌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낙담할 게 아니라 네. 그동안 유명 사이트 요즘에는 지브리 센트럴이나 네. 아트스테이션 많이들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꾸준히 기재하고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회사가 또 러브콜을 회사가 직접 연락 간다고 그렇게?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굉장히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아까 이거 영국 친구 영국 친구가 이렇게 러브콜을 받아서 근데 저희는 그렇게 온 경우 있거든요. 물론은 이제 테스트가 없으니까 아마 네 테스트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직접 이제 포토 회사 이력서를 안 놓고 웹사이트 상에서 주목 화제가 되어 있는 그림을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해서 드려보는 네. 경우도 있어요. 네. 저희도 그런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너티독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한테 테스트를 또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정말 맞는 사람이 네. 테스트를 한다는 거. 물론은 네. 이제 그 사람 그냥 믿고 운전. 네, 믿고 왔다가 완전 우리도 많이 다시. 저희도 몇 번 그런 네. 경험이 네. 있어요. 예, 근데 타이밍과 정보력 같은 것들이 네 한국에서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저도 사람을 언제 뽑고 하는 건지를 우리도 그렇게 늦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캐릭터 먹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것들이 또 회사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프로젝트에 따라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죠? 발차기가 네.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정보력을 계속 이렇게 하는 그죠? 발차기를 통해서 그런 정보력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 되나요? 발차기가? 네네네. 발차기가 그런 걸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그렇게 하는 걸 할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는 걸 하고 그러면 한국에서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유학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게 좋냐 뭐 이거에 대해서 딱히 이래라 저래라라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소아 씨가 생각하는
게 있다면? 미국에 와보니까 한국 아티스트들이 거의 95%가 출신이 똑같죠. 네. 에이유나 뭐 이렇게 또 아티스트 센터? 네, 여기 또 캘리포니아에 또 네. 있어요. 예. 네. 그게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경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서 또 영어에 익숙해지고 또 그 사람들 정보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할 수가 네, 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우린 경험이 없잖아요. 하고 싶은데 잘 몰라 학교 안 다녀봐서. 그래서 장단점을 말할 수가 없어서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어떤 경로를 가서서 하시나 네. 저는 결국 졸업할 때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는 지원서는 유학을 할 건 아니라 어떤 사람도 공평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너티독 이야기를 발차는데 너티독의 이제 일원이 되셨죠, 그죠? 개가 된 거죠, 개. 네. 심한 말을. 아니, 근데 정말 한국어로 번역하면 네. 개가 되는 거지. 네. 실제로 사장이 이제 직원들을 통틀어 얘기할 때 Hi, dogs. 이렇게 얘기해요. dog이 이렇게 하면 좀 귀여우신데. 그래서 네. 우리는 이제 회사 안에 계집이라고 부르거든요. 캐널, 계집이라고 부르고요. 네. 자, 일을 시작했어. 그죠? 이제 너티독으로 와서 초반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원래 영어인 줄 알아요. 영어 힘든, 나 영어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해도 돼. 영어 빼고. 네. 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영어뿐만 아니라 배워야 될 게 또 한두 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 맥스 유저잖아요. 머드 박사 있고. 근데 회사에서 마야하고 지브러시를 하는 거예요. 그 툴적인 게? 네, 툴적인 거는 특정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네. 파이프라인 또 새로 익혀야 되고 그쵸, 그쵸. 또 완전 다른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엔진도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은 게임 엔진 예, 게임 엔진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부족한 영어가 그 길을 더 어렵게 만든 거죠. 아 근데 이거 질문 전에 아까 그 포트폴리오 네. 이야기해서 지금 생각하는데 약간 물어봐야지 생각하는데 헤어는 테스트 할 때 네. 그럼 헤어는 내가 뭐 그런 그 게임 회사니까 당연히 그 판을 쓸 거 아니야. 카드를 쓸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카드라고 안 해요. 한국에서는 플랜이라고 하네요. 플랜이라고 해요. 하죠. 텍스처로 얘기하죠. 하는 거. 네. 네. 그걸 쓰는데 그러면 나는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그 헤어 플러그인을 써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냥 일러스트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상관없구나. 최대한 영향을 끌어트려서 마치 게임 그 이제 게임 캐릭터라고 해서 로플이 나오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헤어만큼은 그 전통적인 양식은 네. 왜냐면 게임 엔진에서는 그 플러그인을 안 쓰니까 그걸 따라야 그쵸. 되느냐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헤어도 어차피 내가 잘 쓰는 걸 써가지고 뭐 카드를 하든 뭐 플러그를 쓰든 상관없는 거는 그죠? 아 왜냐면 감각이 있으면 감각을 보는 거기 때문에 헤어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플러그를 써서 헤어를 잘 만들잖아요. 네. 이 사람 헤어에 대한 감각이 어차피 있어. 잘하니까 나중에 네, 카드를 써도 카드라도 잘해요. 잘 거다. 일단 감각을 그죠? 보는 거예요. 네. 뭐 툴을 보거나 네. 방법을 보지 않아요. 네. 오케이. 근데 네. 뭐 저도 이제 초반에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점이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너티독이 나온 그림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캐릭터 모델링 하니까요. 그 머리카락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초반 뒤에 이제. 또 이야기가 있나요? 준비된 게 있나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또 몇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준비 많죠. 자, 갈 길이 많아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로 뒤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왜냐면 머리카락이 궁금해 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네. 저도 내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얘기라서 네. 이거야? 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회사 들어가서 네. 저를 되게 불안하게 했던 게 네. 너무 초짜니까 모든 것에 내가 이 상태로 회사에 들어왔다는 게 되게 민폐고 네. 막 미안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미국에서 수년간 일해오신 그 서승호 씨 아시죠? 네, 서승호 씨도 네. 전설이잖아요. 네.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첫 6개월 동안에 너에게 기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라. 네.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든지. 근데 그 말 이후로 제가 6개월은 뭔가 해내려기 하기보다는 네. 제대로 적응을 해야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나중에 안 들릴 때 구글 같은 곳은 네. 6개월 동안 보고 성과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인내로 네. 여지저기 기다려준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이미 약간 회사에서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 저를 어차피 외국에서 뭐 영어 뭐 늦게 실력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전부도 이렇게 크게 똥인지 된장인지는 이제 겪어봐야겠지만 크게 길게 그러니까, 본 거죠 이렇게 네, 길게 본 거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소아 씨가 맡던 그 캐릭터나 어떤 그런 중요도를 봤을 때 그 시니어 아티스트라고 제가 소개를 하자라고 했는데 소아 씨가 굳이 그냥 시니어를 빼고 가자.
어려 보이고 싶어서 그랬나요? 아. 왜 시니어를 빼자고 그러신 거예요? 네. 너티독에서 제 직책이 캠프 아티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티독에는 그러니까 명함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 네. 예. 시니어나 주니어 같은 직급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네. 그냥 아티스트나 애니메이터,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이렇게만 직책 분류가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으로 리드 아티스트, 리드 뭐 애니메이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디렉터, 사장 이렇게 간결하게 굉장히 그럼 아티스트로서는 그 하이나키가 리드랑 리드밖에 없는 거예요? 리드랑 아, 일반 아티스트? 아 그렇죠. 일반 아티스트랑 리드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직급이 수평적이니까 지금 들어온 신입이나 신년이란 사람이나 똑같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 사람 의견이 좋으면 바로 채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수평 구조로 이제 아티스트가 그렇게 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한국은 왜 뭐 과장, 그렇죠. 부장, 대리, 뭐 차장 아, 네 그렇게 없잖아요. 네. 복잡하게 그냥 저 10년 동안 그냥 아티스트 있어도 돼요. 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지 왜냐하면 제가 가끔 가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리딩을 또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불러도 그렇잖아요. 네,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부장님 그런 거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부장님, 성우님 얘기 안 하니까 네. 그냥 닐, 에반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일반 거리가 사장한테도 뭐 그냥 이런 부분이니까 예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서 프로 뭐 무슨 무슨 김, 님 이렇게 붙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프로 글쎄 그렇게 하는 사람 하는 회사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되게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가능해라. 근데 저는 가끔씩 좀 그런 게 또 그립기도 해요. 가끔 아, 그 한국 문화가 아, 한국 그래요? 문화가 예. 저는 마지막 웹젠에 있을 때 제가 대리였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어떤 과장이 될 수 있었는데 몰라 나는 이렇게 대리가 근데 뭐 장대리님에게 그게 왠지 이렇게 한국 드라마 보면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직원들 실장님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립기도 해요. 좀 약간 네. 그러면 그 입사하실 때 노티독 상황은 라스트 오브 어스 할 때가 아니었지 않나? 아, 그 시작할 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이제 제가 그때 어쨌든 3가 완전히 끝날 때라서 네. 다 끝나간 놈이 날 뽑지 이랬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이제 라스트 오버스라는 비밀 프로젝트에 잘 넣더라고요. 그때 이제 라스트 오버스는 새로 이제 IP를 이제 첫 이제 라스트 오버스 1인 거죠, 한마디로. 아, 처음에 그렇죠.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게임은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근데 이 게임이 정말 유명하다는 게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상당히 큰 히트를 쳤고 거의 뭐 너티독이 원래 상당히 유명하고 큰 회사였지만 이게 거의 뭐 게임을 플레이해본 사람들은 한 편의 영화를 봤다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모든 게 다 그 소아 씨가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아 제가 거기서 네.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정말 노력을 했죠. 안 죽고 살려고 저도. 네. 이게 라스트 오브 어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풀 수가 없으셔도요. 유튜브로 플레이하시면 돼요.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로 플레이를 가네. 아, 볼 수가 있다. 요즘에는 그 라스트 오브 어스를 플레이했다 하시는 분들과 라스트 오브 어스를 잘 봤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몰라, 진짜. 요즘에 더 아, 그게 이제, 어, 오케이. 플레이 아, 플레이로 해가 영화처럼 만들어진 분이구나. 네. 그런 분들이 있대요. 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소아 씨가 이제 첫 여성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어, 아니요. 계속 여성만 여자 캐릭터인데? 너티독에 들어가자마자 맡은 캐릭터가 놀랍게도. 네. 남자 캐릭터 아시죠? 네, 빌이었어요. 그, 제 빌이요? 그림 아, 이해한 스타일, 친구예요? 예, 제 그림 스타일 아시는 분들은. 그동안 소아 씨 했던 건 완전 네. 다른. 이거 가지고 놀려요. 왜냐면, 네. 첫 캐릭터가 생존해보지도 않은 털보 아저씨라니. 너티독 네. 외국인? 예. 네. 예. 네. 그니까. 이 캐릭터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캐릭터 중에 가장 재밌었고 가장 어, 이제 예. 첫 새끼는 아주 새끼 아니 첫 아이는 원래 첫 아이 이게 막 더 아끼잖아요 예. 특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 귀를 의심해서 잘못되는 줄 알았어 영어인 줄 알았어 영어입니다 예. 이 캐릭터 만들면서 예. 프로그램하고 파이프라인을 익히고 예. 뭐 또 남자 캐릭터도 재밌었고 어떤 가능성을 더 넓혀준 거잖아요 궁금해도 이 그림 보고 궁금해서는데 머리카락은 카드로 했지만 여기 털 털도 카드입니다. 아, 카드로 한 거예요? 머리카락은 한, 이거 어제 다시 카운트를 세보니까 천 폴리곤으로 어. 머리카락을 만들었어요. 뭐, 나중에 헤어 쪽은 다시 이야기 하신다고 네.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그러면.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남자를 계속 한 거예요? 어, 그 이후에 라오의 이제, 아, 라스트 버스를 짧게 라오아로 부르세요? 네. 그 인력이 보충되면서 다시 저는 여성 결정 전문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네. 남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이.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이나 여자나 아이나 이렇게 아 남자를 시켜봤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요 애들이? 어 그러게 비로 마음에 안 들었나 근데 NPC를 만들 땐 남자 캐릭터 많이 했어요 네. 메인 캐릭터가 진짜 원래 소아 씨의 그 장점을 각 캐릭터 살려보자 이제 그럼 어때 네. 근데 남자도 아까 농담했는데 상당히 어 거의 뭐 그냥 게임 캐릭터 저는 이게
게임. 아, 정말, 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하이 폴리곤을 네. 많이 쓰니까, 뭐, 게임 캐릭터라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캐릭터는 맞죠. 그걸 립, 예. 아니, 밖에서 닭이 울기는. 아, 여기 닭이 울어요, 제 집에서. 지금 밖에서 꽃 키워하고 있어요. 아, 저 밑에 우리 요즘 그 제니퍼가 닭을 키워요. 예. 그걸 들으셨어야 되는데. 예. 닭이. 84층인데 닭 소리가 들리네. 쉽지 않아요. 이런 소리 들리네. 그래서. 여자 캐릭터가. 할 얘기 더.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그쵸. 맞아요. 또 이 캐릭터도 인상이 강하잖아요. 제가 했던 네. 예쁜 캐릭터들하고는 다르게 개성이 있으면서 호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여자를 만나면서, 아, 여자 캐릭터는 어려웠었나? 제가 여성 캐릭터를 다루면서 봤던 시각과 네. 너티동이 저한테 요구했던 여성 캐릭터의 시각이 좀 달라서 이제 그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도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라스트 오브 어스는 제가 사실 저는 언차티드까지는 괜찮은데 라스트 오브 어스는 완전히 다른 주제인 거예요.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막 사지절 떠나고 막 괴물 나오고 무시무시한 감염자들이 네. 많아요. 아, 그쵸, 그쵸. 예. 네. 근데 제가 너티도 가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잘할 것 같아요. 예. 안 해봤는데. 라스트 오브 어스를 하고 난 다음에 뭐 휴식, 해외 뭐 휴식 같은 걸 이렇게 반이 바로 이렇게 풀리니까 바로 넘어간 거예요. 나는. 아, 사실 저도 휴식을 좀 기대했었는데 네. 이미 언차티드 4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다른 팀에서? 그러니까 그쪽 다시 우리 팀이 좀 약간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 이제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라스버스를 네. 막 끝낸 그 아티스트들이 DLC를 끝내고 바로 이제 또 언차티드 4로 넘어가서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너티독은 게임이 두 종류네요. 라스트 오브 어스가 있고 언차티드가 있고. 현재는 그런데 언차티드 4는 이제 끝났죠. 언차티드는 이제 시리즈 5는 끝났어요. 안 나와요? 아. 일단은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야기는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로 이 이야기는 계속 하면 안 되는 건가? 어쨌든 그죠? 그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라스트 오브 2 나오겠죠.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말을 안 해. 원이 난 성공, 원이 대박을 쳤는데 2가 안 나올 이유. 아, 말할 수가 없대요. 예. The valley, I'm gonna find shadow of death, and I'm gonna kill, and I fear every last one of them. 'Cause I'm blind. 1.5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야, 그리고 자 그러면 두 프로젝트를 비교를 차이점이 있다면 차이점 컨셉 생각하면은 두 IP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그렇게 나는 비슷해 보이는데. 예, 사람이 나오는 건데. 컨셉으로 다르면 컨셉으로 예, 가면 스토리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언차티드 한 남자의 모험 얘기를 아주 경쾌하게 그린 거고 언차티드는 인디아나 조스처럼 라스트 오브 어스는 이제 세계가 예,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킹데드 느낌. 예. 근데 이렇게 세계 다른데 너티옥이 지향하는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캐릭터 중심으로 플롯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너티옥 세계에서 사는 캐릭터들은 나름 성향이 있고 네. 있고 또 언차티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라스트 오브 어스 때보다 더 스타일리시했던 언차티드나 라스트 오브 어스보다 좀 더 사실적인 표정을 가지고 캐릭터가 연기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노티독의 캐릭터들 게임들 보면 캐릭터 표정들이 정말 스페셜. 예. 진짜 애니메이션 팀의 표정 연기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몰핑 타겟은 누가 만들어요? 애니메이터들이 만들어요? 몰핑 타겟은 이제 리거들이 만듭니다. 아, 리깅 하는 리깅 하시는 분들이. 아니, 저희도 이제 몰핑 타겟을 만들고 네, 네. 그것을 이제 리깅 하는 분들이 리깅을 하시고 네. 그거 가지고 애니메이터들이 연기를 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아, 네.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하는 일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모션 캡처를 우선 얼굴에 모션 캡처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쓴다고 해서 페이셜 모션 캡처. 근데 그게 별로 크게 도움이 될지는 안 될지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네. 손으로 수작업을 하는 수작업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연기자의 연기를 녹화한 것을 보시면서 선고자 그걸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네. 표정을 조금 더 네. 오버할 수도 있고 네. 이 눈빛 연기 이런 것들을 네. 계속 반복하면서 고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시는 흑인 여자의 미소 하나를 만드는데 한 7번, 8번을 고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이 게임 속에서 움직이니까 아 내가 진짜 사람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너티독에서 작업한 그 이소아 씨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 부분이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비디오 게임들 중에 퀄리티는
다른 물론 게임 성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퀄리티만큼은 정말 너티덕이 거의 단연 최고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3 캐릭터에 대해서는 배경도 네. 정말 퀄리티가 네. 좋죠. 그러니까 네. 미친 듯이 디테일을 하고 미친 듯이 반복을 해요. 네. 정말 마음에 들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시간을 많이 줘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줍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뭐 네. 말씀드리겠지만 네. 저희는 빨리빨리 만드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고 완성도 있는 거를 더 초점을 맞추거든요. 시간을 되게 많이 줘요. 저는 그게 블러를 다니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네. 퀄리티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데 대신에 시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이거밖에 못해 하면은 달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 많이 준다고 해서 편하게 이렇게 주는데 그만큼의 퀄리티는 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아까 두 프로젝트 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캐릭터 제작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왜냐면 시간적으로 텀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파이프라인이 변화도 있었을 것 같고 저도 라스트 오브 어스를 만들 때는 한 캐릭터 아티스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간 여러분들 잠깐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라스트 오브 그 언찰티드 3가 나오고 그 이후에 라스트 오브 어스가 나오고 그 이후에 언찰티드 4가 나온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지 네. 이제 지금 제가 두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거는 라스트 오브 어스랑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언찰티드 4 이 두 개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언찰티드 4가 네.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라스트 오브 어스가 더 그 이전이죠. 예. 어차피 3는 그 이전이고. 오케이? 좋은 질문. 네. 3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네, 3는 안 한대요. 예. 3, 3, 3, 3 아니고 3. 3. 네. 발음 잘해야 돼, 3. 3. 네. 그러니까 캐릭터 아티스트가 있다면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들었고 네. 옷도 사진을 참고해서 직접 네. 조각을 했어요. 네. 조각을 다 했었는데 잠깐 좀 제가 좀 볼게요. 그럼 이거는 지금 평가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설명을 이게 뭐지? 다 손으로 다 스컬팅을 다 한 거고 지브러시로 다 한 거고 그래도 이렇게 어색한 점이 있잖아요. 그 테스 가운데 여자 보면 네. 주름이 어색한 점이 있고 네. 마를린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은데 네. 그냥 좀 기술이 저도 좀 발전을 해서 예, 그런 식으로 그림을 실제로 조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DLC 부분에서 DLC를 할 때는 이제 이 캐릭터가 가장 마지막에 네. 라스버스에서 제작된 캐릭터인데 네. 마블러스 디자인이 그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옷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네. 써보고 네. 저희가 뭐가 좋다면 일단 다 써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스처링 얘기를 좀 하자면 궁금하신 질문란에 네.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네. 배경 쪽에서는 언차티드 4부터 네.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거의 필수고 네. 캐릭터 팀에서는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쓰고 우리가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 그쪽이 막 걔네들 제작 그 하는 애들이 회사에 와가지고 그 네. 세미나 같은 걸 했어요. 저도 해요. 네. 근데 딱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 언차티드 4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들 제품 설명을 네. 하면 있어서 언차티드 4를 딱 우리 제품으로 언차티드 4를 작업을 했다고 먼저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거 아세요? 지브러시가 네. 그러니까 게임업계에서 지브러시 쓴 회사가 우리가 회사 처음이었대요. 너티덕 처음이었대요. 진짜요? 풍문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개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먼저 테스트하고 적용해보는 걸 우리 회사가 좀 빨리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쵸. 미리 배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언차티드 4부터 이제 더 사실적이고 세밀해지면서 그러네. 옷도 이제 스캐너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름이나 그런 것들도 더 정확도를 높이고. 스캐너, 3D 스캐너 옷을 이용해서 한다고요? 네, 이제 옷을 다 입혀놓고. 마블러스 쓰는 게 아니고? 그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죠. 스캐너를 쓰고. 스캔 데이터를 쓰고, 오케이. 예, 마블러스는 지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각자 맞는 걸 쓰면 돼요. 네. 근데 마블러스보다 많이 스캔 데이터가 더 질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게, 제가 이제 가운데에 있는 스커프트 부분은 이게 스캔해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거를 주름을 큰 주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주름 옷주름 맵을 쓰기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갈 때마다 접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맵을 써야 되기 때문에 펴야 돼요. 네네네. 편하게. 네. 그래서 그런 펴주는 부분 그리고 디테일을 더 추가하는 이런 네. 옷 네. 솔기 같은 거는 네. 더 디테일을 넣어줘야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일반 스캔 받은 거고 그럼 네. 스캔한 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스컬팅을 작업을 이제 게임에서 쓸 수 게임에서 쓴 거는 실제로 쓴 거는 중간에 있는 이 메쉬를 쓴 거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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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게임에서는 이렇게 보여줬다. 네. 제가 이제 좋은 스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이트인데 여기 알아. 여기 막 무료로 보이기 뛰어나는 데 그렇죠. 이렇게 네. 여기에 몸도 다 나와 있고요. 네. 뭐 옷을 이제 일단 우리가 옷 얘기를 하니까 옷을 네. 보자면. 이런 식으로 스캔을 떴을 때 실제로 3D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스캔 데이터를 우리가 바로 쓸 수는 없잖아. 메시가 상당히 무거울 텐데.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폴리거나 시킨 로폴리로 만드는 거를 저희가 하죠. 이거를 저희가. 회사에서는 따로 하는 거죠? 네.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네. 많이 아시는 분들도 네, 많이 아시는 유명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인체와 옷주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공부하시면 조악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저도 제 수업 시간도 네.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얼굴도 저희는 거의 스캔 데이터를 많이 쓰거든요. 블레이서는. 엄청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캐릭터 모델러이기 때문에 나 정말 이래도 지금 먹고 살 수 있나 앞으로 이렇게 걱정될 만큼 너무나 많이 맞아요. 그 스캔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제 아티스트들은 보통 거부를 하죠. 네. 우린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처음 스캐너 들여왔을 때는 우리 팀도 그런 반응이었어요. 밖에서 개가 짖네요 이제. 아그리빠만 제가 4년 동안 그렸는데. 예, 그 스캔 데이터를 네. 통해 개가 짖네 밖에. 그 배우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빠른 시간에 최대 효과를 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쵸. 그거에 입각하면 스캔은 네. 피할 수 없는 단계고 그 스캔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아티스트의 능력이니까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자동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델러의 손길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거고 결국엔 마지막에 20년, 30년 가면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저는 이제 특히 3D 우리 기술 네.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해요 지금 네, 네. 근데 무엇을 만드느냐도 한 번 더 깊이 네. 생각해 봐야 되는 훈련을 해야 네.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자동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아티스트가 하는 역할들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더 늘어나고 그 활용 능력이 여러분이 더 넓히면 돼요 네. 네. 아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레이지 피스님이 그 질문란에 네. 여러분이 또 이렇게 그 전반적인 그 기획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고 너티도 게임들의 질문 계속 질문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네. 너티도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네. 컨셉 아티스트 아주 긴밀한 대화로 진행돼요. 그래서 디렉터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말 같은 거를 자료로 제시를 하면 그거를 컨셉 아티스트가 그린 겁니다. 디렉터는 이제 스토리를 짠 사람이죠. 스토리 짜고 네. 이런 식으로 기획 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계가 점점 구체화되면 네. 이제 게임 디자이너 디자인 쪽에서는 이제 이전에 보여줬던 것보다 더 흥미로운 액션이나 게임 플레이가 뭐였는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레벨이라고 하죠 각각의 이 두 개는 지금 라스트 오브 어스랑 언차티드 4를 다 언차티드 4예요 오케이 네. 네 가장 최근에는 언차티드 4인데 네. 이렇게 배경 모델링도 이제 레벨에 맞춰서 배경 모델링도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액션들도 애니메이터들이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좀 영화적인 느낌 연출이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게임과 영화를 같이 진행한다? 이런 네.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거의 그냥 뭐 하나의 예술의 이제 게임이 여러분 예전에 뭐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이 하나의 어떤 예술의 장르의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한 종합예술 맞아요. 종합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서 그 안에서 공감을 스토리에 공감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 게임이 아니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게임상에서 개를 자기가 키우는데 어떻게든 개가 죽었대요. 플라도 울었대. 그렇죠. 눈물이 막 나더래. 네, 그런 공감대가 있어요. 네. 그걸 잘 표현하면은.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그 3D 일러스트 일을 하셨고 너티도 입사하시기 전에요. 네. 그리고 게임 캐릭터 방식과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랑 너티독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진 않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차이가... 엔진을 사용하고 이제 게임 쪽이랑 네. 그렇죠? 일러스트랑 일단 게임 하면은 로폴리 생각하고 뭔가 좀 일러스트랑은 좀 엔진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죠? 근데 엔진에 대한 의존도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와서 배우면 되는 거고 네. 일단 제가 이제 일러스트를 하던 방식을 보여 드릴게요. 네. MMORPG를 만들던 어떤 엘프의 네. 하이 엘프 일러스트를 네.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네. 저는 우선 대략 이렇게 좀 야하지만 네. 대략 형태를 잡은 기본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퍼즐을 네.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조명도 어디로 떨어질지 형태 베이스가 있으면 컨셉을 그리기가 쉽고 이거는 지금 너티독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일러스트 오케이, 방식. 오케이. 네. 일러스트 방식. 왜냐면 이거와 너티독 방식을 비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이 방법이 왜냐면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이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된 건데 3D를 좀 다룰 줄 아는 컨셉 아티스트도 네, 네. 이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 자기가
뭐 퍼포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비율이라든지 비례 이런 거에 틀린 게 없나 봤고 조명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취한 캐릭터에 저는 이 포즈를 선택했어요. 오른쪽 끝에. 아, 지금 포즈가 다 다른 거였구나. 아, 다 다른 예, 다 달랐어요. 아, 자세히 안 보셨구나. 자세히 안 봤어요. 너무 여자가 지금 털 벗고 있어서 눈길을 이렇게 안 보셔가지고.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너무 자세히 보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에 기초를 해서 컨셉을 그린 거죠. 네. 그게 이제 랜드링에서 컨셉을 그려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느낌을 그리겠다. 네. 이게 어떤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어떤 작업 과정인데. 네, 그렇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이런 여자의 느낌을 봐달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면은 저는 거기에 맞춰서 얼굴을 제작하는데 이제 렌더링을 하면서 점점 이제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아까 그 약간 연로하게 모델이고 점점 디벨롭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피드백이 오죠. 아, 너무 강한 인상이다. 그러면 이제 부드러움을 또 한 색깔 넣고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다가 보면은 완성된 이미지를 봤을 때 컨셉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소아 씨는 이런 식의 작업 과정 스스로 만들어내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도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라일리를 보시면은 과정을 보시면 컨셉이 먼저 나오고 네, 이건 이제 너티독이죠? 예, 이건 지금은... 너티독입니다. 네. 너티독 라스트버스에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이제 디렉터가 머릿속에 있는 캐릭터 얼굴이 어떤지를 실제 자료를 통해서 아까 그 여자 배우처럼 찾아봐요. 네네. 거기에 맞게 이제 저는 얼굴하고 의상을 제작을 하고요. 네. 얼굴은 이렇게 레퍼런스 제작을 하면서 리터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수정 작업을 거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데 이 캐릭터 만들 때도 코가 원래는 약간 들창 코였는데 원래 흑인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코가 이렇게 서 있는 약간 혼혈인데 얘는 약간 좀 섞였네요. 그 디렉터 그 사람 본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이 사람 너무 마음에 든다고 코를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가 바뀐 게 이제 캐릭터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언차티드 4에 나오는 엘레나의 최종 장면 씬인데 이게 특정 씬에 캐릭터가 들어가면서 캐릭터가 고정되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일러스트 할 때 특정 카메라샷에서 캐릭터가 보이드로 수정하는 장면이랑 비슷한데요. 네. 이제 이건 아주 짧은 장면이었지만 엘레나가 이제 대중한테 처음 소개되는 중요한 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이 장면을 넣기로 하고 결정된 날, 그날 처음 카메라로 본 엘레나의 모습, 최초 공개입니다. 아. 이거예요. 첫 카메라 테스트예요. 심지어 옷도 완성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그 원래는 컨셉에 따라서 화장기가 아예 없는 얼굴을 만들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카메라에 담아보니까 너무 초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닐은 라스트 오브 스 때 같이 일했던 디렉터인데 저에게 미션을 주더라고요. 엘레나를 예쁘게 만들어라.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근데 더 예쁘게, 허감있게. 제가 이 사람하고 일하면서 한 번도 그 사람이 캐릭터를 예쁘게 만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 오히려 예쁜 사람은 거절했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이 캐릭터가 가족의 성격이 있겠죠. 아니요. 이제 너무 예쁘면 사람들이 거의 몰입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시험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어느 정도 평범한 게 좀 약간 좀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캐릭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간만에 야, 눈 만났다고 신나게 작업을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장한 거는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투명 메이크업 허락을 받아가지고 약간, 눈가라든지 아니면 입술 그런 부분을 좀 더 따뜻하게 변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명이 또 변화가 있어요. 조명이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결정적인 변화가 조명빨이 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귀 부분에 좀 어두컴컴하잖아요. 뒤에서 들어오는 표정이 스킨 그 쉐드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SSS일까? 무슨 물어보죠? SSS일까요? 스케더링 효과죠. 넣고 이 귀를 돋보이게 했더니 이제 귀가 못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SS 효과가 원래 그 쉐이더 자체에서 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페이크로? 일단 이펙트가 들어가야 이렇게 그 시스템에서 적용이 되겠지만 마스크가 있어요. 이 부분만 SS가 해서? 추가가 되고 그래서 마스크를 넣은 거죠. 그럼 실제 조명에 따라서 저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엔진에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실시간에 뒤에서 이렇게 백을 때렸을 때 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 기능을 저는 이제 여기 제공을 그 엔진에서 그게 다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피부를 네. 통과하는 것을 지원을 해요. 아, 그리고 오케이. 이제 아티스트가 어디를 통과할 것인지, 코를 할 것인지, 귀를 네, 할 것인지 그쵸, 네. 정할 마스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귀를 예쁘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를 조금 더 작게, 약간 모양이 예성스럽게 바꾸고 다행인 건 이건 이제 블렌드 쉐이드 2mm 들어갔어서 얼굴 네. 자체 못 바꾸지만 코나 귀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고치기가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네. 최종 장면이 네. 나온 거죠. 아니 영화의 한 장면 같으네요, 정말. 그러면 그 오브제이 오비제이님께서 질문하신 그 라이팅 활용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답이 예, 대해서 라이팅의 아까 라이팅 변화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한 것처럼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수정되고 보완이 네, 돼요. 네, 네.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라이팅을 공부하지 않아서 따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씬을 라이팅 아티스트가 따로 있죠, 그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라마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간혹 조명이나 카메라 잘 쓴 장면 보면 이렇게 캡처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럼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 참고 자료로 제시를 하기 좋더라고요. 아, 이 연출에서 네. 아. 그럼 아티스트가 해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카메라에 이런 식으로 그 라이팅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서로 나누고 하긴 하나요? 어, 아티스트끼리 서로 의견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캐릭터 모델러가 아, 네. 오케이. 그런 난 식으로? 이게 좋다고 하면은 아. 그 사람 보기에 그게 좋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 너티독은 조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다른 회사보다도 네. 네. 중요해서 10명 이상의 라이팅 아티스트가 있고 그중 3명이 아, 라이트 같이서 10명 이상이 돼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캐릭터 모델러도 10명밖에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요. 신이 많잖아요. 그 각 레벨마다 맞는 조명 아티스트가 있고 그만큼 조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중에서 또 3명이 시네마틱 아티스트라고 아까 그 보여주신 시네마틱을 만드는 네. 아티스트 있어요. 그래서 조명 아티스트 꿈꾸시는 분들은 네. 또 이런 쪽으로 지원하시면 조명도 그죠. 조명이 상당히 중요한 건 한데 그렇게 많은 비율이 거의 캐릭터 아티스트의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중요하죠. 같이 간다는 예, 경우는 예. 상당히 특이하네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여기도 아티스트가 테스트가 당연히 있고요. 특별히 이제 게임이나 영화 쪽 경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쪽에서 많이 더 비중 있게 다루시니까. 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궁금해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헤어 방식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그치.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드디어 헤어 나왔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안 좋으셨어요? 왜냐면 헤어가 어렵거든요 표현하기가. 아, 하지만 캐릭터를 표현하면서도 꼭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카드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 당연히 알 거고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헤어를 해 보신 분들은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티독에서 나오는 것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요즘에는 네. 트레스 FX인가 그 툰레이드에서 쓰는 찰랑 엘라스틱 머리, 네네. 뭐 그런 것도 만들긴 하는데 저희는 사실 좀 적당히 떡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머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카드가 좀 더 통제하기가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쓰는 걸 좋아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연예 캐릭터 제작하고 똑같아요. 네. 다만 그 카드를 무지 많이 쓴다는 게 팁? 아니 그러면 아니 카드를 많이 쓰면 저희가 그 그림자 같은 것들이 서로에게 막 서로 겹치면서 약간 버그가 생기지 않나요? 그림자가 그런 것도 저희도 당연히 있고요. 네. 또 머리카락 간에 그림자가 또 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 네, 서로 겹치는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라스트 오브 어스랑 이제 런차티드 4가 태어 제작 방식이나 그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의 네. 과거 방식의 밑에 맨 밑에 왼쪽 끝에 있는 흑인 여성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말을 내려고 네. 하는데 네. 이때는 머리카락의 큰 흐름이나 카드의 컬러, 뭐 트랜스퍼런스 맵을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 만들던 헤어 방식이랑 똑같죠? 똑같죠. 예. 네. 이게 이제 그림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헤어 안에도 그려주고 플랜을 직접 넣어가지고 그랬어요. 아, 플랜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된. 예, 입체적으로 조금 덩어리를 만들어주고요. 이게 헤어 사이즈는, 저희는 무조건 4096으로 만들어요. 4K를 만드는, 4K라고 부르는데, 그 4000대로 만들지만,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는 거는 1024나, 1024? 5151? 예, 2048. 지금은 1024나 2048을 쓰고 있어요. 헤어에 있어서는. 저 깜짝 놀란 게 2000폴리곤이면 되게 적은 거예요. 우리 회사의 기준에서 봤을 네. 때는. 네. 근데 2000폴리곤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이제 대부분의 캐릭터들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방법도 되게 달랐는데 우선 이 캐릭터를 보시면 이 여자 꼬마 흑인인데
얘는 이제 짧은 곱슬머리를 뒤로 이렇게 묶어서 똥머리, 네. 똥머리로 네, 묶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이게 참고자료로 쓴 그림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똑같네. 보, 보다시피 네. 입체적인 덩어리를 이루잖아요. 네, 머리카락이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의 경우는, 아, 그러면 지브러쉬에서 조각을 하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 자체를 스컵트를 했어요. 지금 거기서 네. 쓴 텍스처들을 보면은 이제 텍스처 하나에 이제 카드를 겹쳐서 써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가운데 큰 거 하나가 네.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스컵트해서 대표했던 네. 네. 그 맵인 거죠. 노멀 맵을 보시면은 그때 지브러쉬에서 스컵트했던 그 노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저거랑 카드를 같이 결합해서 쓴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트랜스퍼러쉬도 있고 네. 이제 그냥 메쉬도 완성해서 결합해서 네. 네. 쓰게 되고 이때만 해도 이제 그 폴리곤수가 4000 폴리곤으로 딱 두 배로 올라갔네. 두 배로 네. 올라갔죠. 네.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그럼 이 소년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얘는 어떻게 했지?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카드를 뽑았을 것 같은데? 그랬을까요? 예. 그, 왜냐면 여기 외곽면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외곽면이, 어우, 아주 존재 재밌어요. 예. 자, 이 머리카락 힘 저도 캐릭터 모델러예요. 아니, 눈이 쓴 모델러. 나도 모델러 하는 사람인데. 예. 예. 이 캐릭터는 이렇게 지브러쉬에서 바로 조각을 해서 예. 그냥 머리 자체를 형태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쉐이딩 파트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해줬어요. 머리카락 네. 느낌이 나서. 네. 와. 그냥 메쉬 하나로 그냥 입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렇게 하고 카드는 안 꼽은 거예요? 네. 카드는 이제 끝에. 카드는 없고, 이제 끝에. 제가 생각한 거랑 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네. 이런 방법이라. 그러니까 잘했다, 되게. 이걸 만든 친구가 이제 그 영국 친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면은 각자 거기서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언차티드 4로 이제 넘어오면요, 이때는 이제 쉐이딩 아티스트를 따로 우리가 네. 고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사실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쉐이딩 파트를 같이 작업했는데, 쉐이딩만 따로 하는 아티스트를 또 언차티드 4 때 새로 영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디파트먼트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캐릭터로? 아니, 근데 그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네. 한 분이서 이제 저희 캐릭터에 관한 모든 쉐이딩 파트를 같이 해주시는 거죠. 네. 이빙지라고 네. 제 옆자리에 앉은 좀 재미를 치는데. 우선 이렇게 이 캐릭터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가 되는 머리를 깔아요. 네. 머리 뒤통수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그릴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런 베이스를 깔면은 레졸루션도 해상도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형태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기 네. 때문에 네. 베이스를 깔고요. 그러면 얼굴에 맞닿는 부분은 약간 그 트랜스퍼런스? 아니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트랜스퍼런스가 들어가면은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일단 네. 그냥 형태만 잡아주는 그거예요. 왜냐면 이 위에 어차피 카드가 들어가 올려가기 네, 때문에 이 위에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이제 좀 더 굵직굵직하고 틈이 별로 없는 그런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머리 진짜 전반적인 형태를 만들고 이제 이 정도까지가 아마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만들었던 카드의 네. 느낌일 거예요. 네, 네. 우리는 이렇게 카드 한 셋만 썼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가느다란 맵을 써가지고 더 하나, 플러스 더 시키는 거라 위해서 텍스처 샷을 만들어서 좀 더 이제 더 막 날아다니는 카드 날아다니는 머리카락들을 표현해주기 위한 그런 카드를 따로 만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카드를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쓰는데 어떤 처음에 베이스로 해가지고 처음에 사진 처음에 여자 보이는 것 치지 머리에다가 이제 캡을 이제 쓰는 거고 사실은 네.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좀 더 굵은 머리카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가는 게 또 그 위에다가 되어지면서 네. 3단계 정도가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높여지는 거죠, 그죠? 가는 네. 거가 아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셨기 때문에 빽빽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머리카락 흔들릴 때 잔머리에. 카드 한 장 한 장 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리깅 하시는 분들이 컨트롤하는데 이렇게 심이라고 해서 간단한 이렇게 만약에 이 엘레나의 경우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을 이렇게인가? 이렇게 간단한 플랜으로 하나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플랜이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다 움직이면 좋지만 예,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좀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뒤 꽁머리는 이제 하나가 네.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덩어리로 움직여. 몇 개의 덩어리인지는 이제 리거들이 알아요. 그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델러에서 역할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소스를 만들어주는 저희는 그냥 거죠? 저희 마음대로 만들어요. 네. 리깅 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머리카락 더 잘라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우리는 맨날 리깅 하는 애들이랑 싸우거든요. 네 근데 저희 리깅 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요즘 분들은 또 좀 귀찮지만 가능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지들이 좀 고생하면 되는데 사실 고생은 우리도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또 게임 하시는 분들은 또 프로그래머들이랑 그런 마찰은 없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아, 마차는 있을 수도 있죠. 어, 그래요? 근데 다 워낙 또 여기는 노티독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파이프라인이 딱 워낙 또 체계가 잘 잡혀 있으니까. 어, 근데 뭐 닥친 대로 지금 싸우지는 않죠. 원성 노티독 싸우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남 탓을 안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 그리고 이 폴리곤을 보시면은 8,000 폴리곤이에요. 헤어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 4,000에서. 네, 또 두 배가 됐네요. 네. 근데 그만큼 퀄리티도 뭐 두 배 이상이 됐어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많이 네.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모자라서 이게 그 완성된 머리를 보시면은 그 머리 자체에도 그림을 약간 그렸어요. 머리카락과 아~ 연결되는. 그래서 아~ 피부와 머리카락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네.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머리카락. 네. 헤어를 쓰는 사람들도 그냥 실제 그 헤어 뭐 오나트릭스 블레이드 쓰는데 그걸 써도 이게 사람 그 경계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게 어쩔 때는 그냥 이거를 덮어버려 머리를. 이렇게. 그게 제일 편하죠. 경계 그게 제일 편하니까 경계 부분이 안 보이게끔. 네. 네. 근데 이 경계 처리하는 게 네.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텍스처에 얼굴 텍스처 해상도와 머리카락과 어느 정도 맞아야 가능한지 솔직히 이렇게 블러리 하게 된다면 안 보인다면 소용이 그렇겠네. 그것도 그것도 있겠네. 그럴 때 이제 더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촘촘히 막 시험해서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언차티드 4부터 도입된 섀도우 맵 시스템인데요. 네.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로 만들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개 쓰는 것들 쓴 거를 여기저기 그 소스를 이거저거 많이 쓰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카드들이 네.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게 서로 겹쳐져 있는 게 네, 보이죠? 네. 그렇게 썼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섀도우 맵이라는 거를 개발했어요. 언차티드 4부터는. 네. 그러니까 그림자를 이게 모노포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오프된 상태인데. 네. 섀도우 맵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뭐랄까 인형 같다고 해야 될까? 가발 같은 느낌? 근데 섀도우 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그림자가 생기면서 그 그림자의 볼륨감이 네. 더 돋보이게 돼요. 섀도우 맵은 텍스처가 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한 장에 여러 개를 넣은 거구나. 한 장에 그 UV셀 원에 있었던 것들을 쫙 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마야의 그 텍스처 옵션을 보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쫙 펴서 가지고 거기에 맞게 다 주는 거죠. 근데 UV셋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 머리카락 덩어리당. 그런 식으로. 섀도우 맵은 텍스처가 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해상도가 높을 필요가 해상도가 높을 필요가 없죠. 자, 섀도우 맵은 한국에서도 쓰지 않나요? 예, 네, 안 씁니다. 써요? 네. 라이트 맵은 쓰죠. 라이트 맵이라 부르는 게 똑같을 걸 텐데. 아, 라이트 맵은 주로 배경이나 표를 쓰지 않나요? 안 써요, 안 쓴데. 안 네, 왜냐 캐릭터는 좀 라이트 맵이 네.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쓰기도 한데요. 네, 네. 예, 섀도우에 쓰는 데도 있대요. 예, 쓰는 데도 있다고 하네요. 역시 네. 사람 생각은 다 똑같아요.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 아티스트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델링부터 텍스트까지 다 하시는 거, 헤어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죠? 그 너치도 캐릭터 아티스트는 명함엔 다 캐릭터 아티스트인데 사실 하는 일은 두 가지 네. 부류로 나뉘어요. 네. 그 리깅 아까 계속 얘기했던 네. 우리들의 리깅 팀 네. 그리고 모델링 팀. 네. 그 모델링 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델링부터 테스터까지 네. 다 하고 네. 이제 리깅 팀이 이제 캐릭터의 몸, 얼굴, 머리카락 옷 시뮬레이션 될 수 있게 뼈대를 이렇게 심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좀 비싸네. 저희도 불러도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네. 어떤 회사 같은 보면 아예 그 모델링 디파트먼트 그 텍스처 다 따로 돼요. 예. 헤어 머리카락 다 따로 다니는 거죠. 네. 완전 분업화됐죠. 네, 완전 분업화돼. 그래서 그 모델링 파트에서 무슨 일을 하냐 더 보여드리면은 네. 네. 첫 번째는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만약 늙었다, 늙어진다. 그러면 그 캐릭터가 늙었을 때 모습도 만들기도 하고. 뭐 헤어스타일 바뀔 수도 있고. 헤어스타일도 바뀔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눈물 효과에 마스크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상처나 진흙이 생겼을 때. 아, 그렇죠. 효과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골치 아팠던 주름, 옷주름.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다 다른 옷주름을 만들어요. 아, 그게 시뮬레이션 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샷에 따라서 그걸 대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아니요.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네. 이렇게 간 맵이 드러난다. 아, 주름 맵이. 그러니까 우리 얼굴 주름 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맵 자체가 그러니까 애니메이팅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위치 되는 거에 따라서. 스위치 되는 거죠. 스위치 되는 거예요. 스위치는 애니메이터 된다기보다는 텍스처가 스위치 되는구나. 텍스처와 네. 스위치 그 네. 파트 부분이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시뮬레이션은 쓰지는 없는 거죠, 그죠? 크로스 시뮬레이션은 있죠. 만약 펄럭거리는 옷 같은 경우는 네. 아까 그 머리카락 펄럭거리는 네. 것처럼 씨발 넣어가지고 펄럭거리게 하는데 딱 거기까지고. 아, 굳이 이렇게 딱 좀 붙어 있는 옷은 그렇게 크로스 시뮬레이션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텍스처만 스위치하는 거. 주름에 가까운 거죠. 네. 옷주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옷주름인 거예요. 이렇게 틀었을 때 특히 이렇게 팔을 올렸을 경우에 옷주름이 샥 네. 생기잖아요.
원래는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주름이 하나씩 예. 평평하죠. 예. 원래 이게 기본 옷인데 그래서 예. 우리가 평평하게 좀 옷을 만드는 예. 이유가 나중에 이렇게 옷주름을 넣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옷주름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싸우거든요, 같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네. 움직일 때 텍스처가 스위치되면 지오메트리는 그대로고? 지오메트리는 그대로고. 아, 예. 네.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또 계속 개발해야 될 네. 부분입니다. 네.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예. 네. 네. 지만 이게 옷주름을 폴리로 표현할 수 없어서 텍스처로 스위치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영화 쪽에서는 이게 미세한 주름까지도 그 컬러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하지만 뭐 게임에서는 영화 쪽에서는 사실은 그쪽에서 그냥 샷에서 렌더링 뭐 2시간짜리 렌더링 걸기만 하면 되지만 그 게임은 실시간으로 프레임이 움직여야 되니까 예.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실시간 렌더링이잖아요. 네. 실시간 렌더링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주름맵을 쓰고 네. 있어요. 네. 얼굴 주름도 그렇고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참고로 아까 배경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모델링과 텍스처 팀이 나눠졌어요. 배경팀은. 음흠.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따로. 예, 따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캐릭터 아티스트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역할? 자격? 능력? 능력? 예. 네. 좀 중요한, 제가 이게 쭉, 캐릭터 아티스트로, 살아보니까 제일 필요한 덕목이 아마 인내와 관찰력이지 않을까. 인내는 뭔가요? 관찰력은 알겠는데. 관찰력은 이제 컨셉의 느낌을 네. 3D로 잘 옮길 수 있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인내는 이 모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두 가지 능력이면 뭐든 해도 다 잘하죠. 너무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그 시간을 견디는. 저희는 견딤이 필요해요. 정말 지치거든요. 저희는 인내는 사치, 블루에서는. 근데 인내를 할 시간이 스피드, 없어. 스피드가. 스피드가 저희는 정말 빨리 해야 돼요. 스피드가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인내가 필요한 건 저희 쪽이에요. 정말 인내. 무엇을 선택하시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내가 좀 손이 좀 빠르다 싶으면 블루로 지원하시고 내가 인내를 좀 강하다 싶으면 너티독으로 하시면 돼요. 참 다행인 게 제가 손이 느렸어요. 그래서 참 여기 있길 잘한 것 같아요.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입맛에 네. 맞게 지원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너티독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영어 빼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시간이 너무 많이 주는 게 힘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주문을 때 저한테는 막 자랑처럼 들려요. 너무 부러운데. 보세요. 근데 그만큼 많이 주면요. 디테일에 엄청 집착을 해요. 물론 그게 우리 게임을 살리고 있지만 막 점 하나 주근깨 정도 네. 막 주근깨가 100개를 넣을까 200개를 넣을까 30개를 넣을까 머리카락 한 올 뭐. 근데 약간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제가 메인 캐릭터로 작업한 게 있는데 20일 만에 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난 핑계거리가 있어. 너 시간을 이거밖에 안 줬잖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약간 그건 좀 장점을 갈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내가 시간만 줘봐. 내가 더 잘했지. 이러면서 그죠? 저희는 그 꺼리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핑계가 없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꺼리가 없잖아. 변명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 디렉터가 비전이 확실해요. 나 이걸 보고 싶어 있으면 집착을 하게 되는데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럴 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정도도. 근데 네. 저는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 아티스트들도 스스로의 한계를 이상으로 더 계속 끌어올리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상당히 부럽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보세요. 너티독에서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너무 빨리 하시면 우리 따로 개인적으로 따로 이야기해. 저의 너티독 입사에 관해서 따로 이야기해. 네. 오케이. 네. 자, 너티독에서 벌써 5년을 계셨는데 너티독이 소아씨에게 준 것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티독이 뭐 소아씨가 잃은 게 있다면 자유? 근데 너티독에서의 5년이 미국 생활의 5년이랑 똑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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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유, 놀러 갔다는 게 야근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 그렇죠? 아닙니다. 네. 남들 놀 때 이제 저는 퇴근하고 놀러 가면 되지. 나는 퇴근하고 놀아. 퇴근이 한 뭐지? 8시? 저는 좀 늦어요. 좀 그냥 늦네. 늦게 출근하거든요. 늦게 출근하니까 10시, 10시 30분? 트래픽 피해서 네. 교통체증 피해. 그럼 어차피 하루에 8시간 밖에 일 안 하네. 예. 네. 8시간 밖에. 원래 그렇게 예외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너치독이 근데 바쁠 때는 되게 야근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근 가끔 해요. 근데 네. 사람에 따라서 야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 전 그게 되게 이상했는데 그게 되게 당연하고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인정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일찍 퇴근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죠.
자유를 잃었다고? 아, 그러니까 무슨 말? 저는 아, 그러니까 예전에 프리랜서 생활에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평일에도 막 놀아다녔는데 저는 그때는 평원을 돌아다니는 하이에나였어요. 굉장히 아주 자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걸 잃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아, 근데 어쨌든 잃은 건 잃은 거니까. 주 8시간 야근 없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나는 자유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백수로 했어요. 사실 그때 반 백수였는데 그래도 백수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말 보장은 화가 났어. 아, 죄송합니다. 화가 났어요. 예, 네, 그 주말은 자기가 나고 싶으면 나오는 거고 네. 뭐 따로 나온다고 야근 수당이나 뭐 그런 오버타임 시간 그런 걸 안 줘요. 보너스를 그러니까. 주잖아, 근데. 아, 보너스 잘 되면 잘 되면. 그게 제일 불어. 불러는 보너스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 그렇겠네요. 딱 네, 그렇죠. 게임은 게임을 자체적으로 딱 개발하니까. 근데 뭐 너티독에서는 이제 제가 게임 캐릭터가 네. 움직이는 걸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만든 게 실제로 그동안 네. 그동안 계속 애니메이터였으니까. 아, 그동안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 아,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 서 있는 거 보다가 CG로 인물한 것도 저는 그게 너무 보고 싶었던 건데 제가 아키라를 인물한 것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그리고 제가 혼자 있으면은 절대 해결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숙제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네. 또 스스로 아니면 동료들하고도 네. 같이 함께 배울 수 있고 솔직히 너무 많이 얻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제가 모델링 한 게 정지되어 있는 게 가끔씩 이제 나중에 나와서 내게 움직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하죠. 좀 기분이 네. 네. 그때가 제일 초점에서 네. 없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소아 씨 같은 경우 지금 게임을 그 너티독에서 네 편 작업하셨죠? 지금 두 개를 완성했고 이제 세 개째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 감동을 두세 번 느꼈잖아요. 저는 작업을 한 70편을 했기 때문에 게임 시네매틱을 그렇네요. 근데 저희는 다 게임 시네매틱만 하니까 네. 저는 게임 시네매틱도 자체 내에서 하니까 따로 그럼 제가 거기를 지원하면 되는 건가요? 아,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고. 네. 자, 그러면 남주님과 리오님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가정 안에서, 바쁜 일정 안에서 그 본인의 그 시간 관리법. 뭐죠, 이게? 시간 관리법이. 예,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나요? 네, 밸런스. 회사 예, 일과. 예. 예. 이제 이 질문이 저는 한국에서 일하시는 아티스트 분들 기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왠지 되게 가정생활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무슨 말이지? 네. 이해를 못하셨어요. 지금 네, 네, 한국 생활을? 네. 전 단박에 이해했는데. 그 퇴근하면은 저는 한 시간 동안 우선 남편하고 수다를 떨고 네. 3일에 한 번씩 꽃을 물주고 그리고 우리 직업분이 허리가 약해지면 쉽잖아요. 네. 요가 같은 것도 좀 하고 웬만하면 한 시간에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미국 와서 이 패턴이 생긴 거지 한국에서는 시즌으로서 화이팅하면서 이렇게 살았죠. 네. 어? 운동할 시간도 없고 막 야근도 하고 네. 근데 가만 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전력 질주를 강요를 하잖아요. 근데 또 몰라 나는 제가 미국 한국 생활을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아~ 그때가 지금도 그럴지를 몰라서 아 춤추는 아니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숙소에서 춤꾼 예 춤을 그래서 아 네, 무슨 얘기가 되고 있지 아 맞아 한국의 그 10년 전에 그 한국 생활과 그게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지금도 야근 하나 지금도 막 야근하고 더 하는데요 지금 아 지금 더해요 네 심하다고 근데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우리 직업이 그래도 그 예술 분야란 말이에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더 깊이가 생기고 통찰력이 네.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눈만 보이면 사실 팔만 움직일 수 있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직업이고. 네. 근데 이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인생은 다 마라톤.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미국 와서 제가 딴 게 술을요. 술을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 술을 취할 때까지 마셔야지 그 술을 마셨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네. 시작을 했으면 정말 취해가지고 꼴로 해야 되는 그래. 그런데 술을 한 병만 마셔도 되더라고. 마셔도 인간관계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하고 한 병만 맥주 소주 말고 네. 맥주 뭐 이렇게 이게 좀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이렇게 일적인 부분도 굳이 이렇게 야근을 안 해도 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뭐 경영자는 아니지만 그게 맞는데 네. 누구나 맞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살면은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많아져요.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쟤는 이상해.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나보다 조금 더 한국에 5년 좀 더 일찍 오셨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에 비유를 하자면 한국 사람들은 저 앞에 뛰어가는 그
미친 듯이 뛰어가는 그 미친 사람 그 사람을 그 사람만 보고 막 달리거든요. 네. 그거를 달려가길 강요하고. 근데 사실 우리 모두 다 그 걷는 패턴이 다 다르잖아요. 속도도 다 다르고 그 뭐 가끔 가다가는 이게 앞에 달려가는 사람 엉덩이도 봐주고 옆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런 즐거운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뛰어 너무 질려질주 하다 보면은 발목이 부러지거나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저는 사람들이 그 인식을 좀 살짝 그렇게 하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 그럼 발차기가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소아 씨랑 제가 그 주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이거는 주위 문화에 네. 그런 분위기도 많이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약간 글로벌하게 좀 계속 가고, 일단 저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익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주제가 아닌데. 3D를 참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그 힘들거나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은퇴하실 나이, 은퇴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팔이 움직이느라 계속 할 수 있는 게 이 아티스트의 직업인데. 네. 저는 새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매번 그만두고 싶어요. 진짜 학교 다닐 때마다 네. 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또 그렇게 하시지만 또 본인이 또 그렇게 하면 함으로 인해서 또 결과물이 또 좋아지고 그 툴을 쓰면 인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밤 또 스포를 바뀌면 또 허탈해지죠. 쓰는 프로그램 바뀌면 아 이걸 또 열심히 배웠는데 예. 이걸 스위치해야 되니까 예. 그게 도움은 되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3D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나쁜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불친절한데 잘 구슬리면은 어느 순간 그 무한한 가능성 네. 매력을 막 보여주잖아요. 네. 비단 그 게임뿐만이 아니라 일러스트뿐만이 아니라 또 영화 산업 중에서도 이번에 3D 역할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있을 때 건축도감도 의료시설 네. 심지어 요즘 모바일까지 다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최근에 들어온 가장 반가운 소식이 3D 프린터. 왜냐면 우리 결과물을 디지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는 건 맞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정말 CG를 제가 시작한 이래 이렇게 CG가 3D가 또 뿌리 깊게 내려올지도 몰랐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의 길도 많아지고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는 게 네. 그쵸, 핫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3D, 저는 3D 쪽이 여러분들도 막 그런 거 많이 겪으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3D로 뭐 하고 뭐 영화 쪽, 영상 쪽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 막 그래요. 아, 저는 3D 별로. 저는 극장 가서도 3D 영화 안 봐요. 저는 2D, 아, 3D 어지러워가지고. 아, 3D 일하시는데 아, 고생 많아. 저는 3D 안 해요. 미안해. 저는 3D 싫어해요. 저는 입체는 2D로 보는 게 좋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보시는 게 사실 3D 영화인데, 네. 아바타를 그냥 입체감으로 안 보시는 것 뿐인데, 아직은 잘 모르시죠. 3D에서. 네. 그래서 뭐 그러면 CG로 지금 어차피 CG 바닥에 가서 계속 이걸로 이제 하고 앞으로 뭐 향후 다른 일을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갈 거냐 그죠? 그건 모르죠. 저도 모르는 일인데 적어도 다시 댄서가 댄서를 댄서는 이제 지로 씨가 하셨고 CG로 이루고 싶은 목표 저는 그냥 CG 뭐 무시 이거 할 거 없이 그냥 한 1000년쯤 네. 뒤에 외계인들이 딱 지구에 와서 저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기대하는 목표는 그러면 마지막 지금 벌써 끝났나요 그러면? 어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벌써가 아니고 지금 3시간 넘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2시간 넘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네. 버티고 계셨어요? 아 3시간 맞네요. 네 우리는 지금 3시간을 한 거야. 3시간은 긴장한 거예요. 이렇게. 목이 점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 재밌었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도 처음 해봐서 저희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는 저랑 없이는 너무 재밌었는데. 예, 그러니까. 예. 만담을 나눈 사이에도 또 재밌게. 네, 이수아 씨의 또 준비도 너무 많이 하셨고, 어, 저도 뭐 처음 해보는 것지만, 처음 해보는 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처음 해봤지만, 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가요? 예, 춤도 잘 추시지만. 그럴 때 엄마가 웅변하고는 비싼 데를 보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나요? 수아 씨? 끝났는데? 아, 이거는, 네. 이건 정말. 명언인데요. No pain, no gain. 네. 그러니까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네. 아니 뭐 사실 진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지금 이 툴로 무엇을 하고 싶은 게 뭔지 네.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표가 확실하면 그 기대와 설렘 때문에 한계도 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아, 저 진짜 그 말 진짜 궁금해요. 내가 네. 뭐 내가 꼭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거기 딱 고정돼 버려요. 그렇죠. 내가 유연성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쵸, 이렇게.
맞아요. 소아 씨도 이제 일러스트로 활동 하시다가 지금 게임 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게 그만큼의 소아 씨의 그 뿌리는 유지하고 있었겠지만 상당히 또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그렇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제가 싶어요. 여기서 일하기를 좀 꿈에도 몰랐죠. 미국에 오실 쯤 이불 속 네. 밖을 나오게 되리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꿈에도 이렇게 위험한 곳을 그러니까 서울 뭐 강남도 아니고 미국으로 강남시까지는 강남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확실히 목표를 정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나는 또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애니메이션만 해야 돼. 나는 영화 아니면 안 돼. 나는 게임 꼭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은 이거야. 나는 꼭 이것만 할 거야. 나는 레이딩 게임만 할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칠게요. 저희도 아침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아, 어, 예,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